디아블로 3. 이번에 엔딩까지 가야죠. 시작합니다. 이번에 고행으로 깹시다. 마지막인데 고행으로 갑시다. 오늘 깨겠지? 인생 얼마 안 남은 것 같긴 하거든요. 저번에 그 아드리아 변신한 것도 잡았고요. 그 전에는 이제 무슨 습격자들 잡았기 때문에 말티엘을 잡으러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포탈을 만들어 놓고 껐는데 포탈이 없네요. 30%만 더 하면은 이제 만렙이기 때문에 DLC 만렙이거든요, 무려.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깨 세팅이 이제 방어적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아마 고행이어도 안 나와. 왜 이렇게 튼튼하냐? 야! 잡몹이 저러냐, 이씨. 뭐하는 놈들이야? 오야, 이씨. 오지 마. 요즘 너무. 게임을. 아냐, 이거는. 좀 심했네, 잠깐만. 좀 심했네, 이 새끼들, 이거. 독하네, 좀. 진노가 모자라. 빨리, 뭐 파기 전에 빨리. 새끼 입어버렸어. 안녕하세요. 좋아, 안녕하세요. 게임 독하네, 키자마자 진짜. 고행은 고행이야. 진노가 더 필요해. 괜히 고행으로 한것 같아요. 오늘 그냥 보스로 할 걸. 오늘 모험모드도 봐야 되는데.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죽어 빨리. 뭔 놈의 잡몹 이렇게 세냐? 근데 경험치가 왜 10%가 올라갔네요? 이 상태로 아니면 죽는구나. 덩어리여도 아이템을 빨리빨리 맞춰서 각을 재야겠어. 살벌하네, 살벌해. 내려갑시다. 공성추로 가는 입구를 찾아라. 저번 시간에 룬 공성 룬을 주는 두 마리를 잡고 세 마리였죠 총. 세 마리인데 뭐 앞에서 한 마리, 여기 두 마리였으니까 잡고 나서 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한테 어우 씨. 이 게임이야? 너무 끔찍하잖아. 드디어 이제 오막에 들어와서 고수 이상의 난이도가 풀렸습니다. 좀 처음 하는 사람은 사막을 대여불을 잡지 않으면은 고수 난이도 이상으로 못 올리더라고요. 이제 레벨업 하겠는데? 금방 하겠는데? 몇 마리 잡지도 않았는데? 몇 마리 잡지 않은 건 같진 않지만 몇 걸음 안 걸어갔는데 레벨업 하겠네? 고생하는 만큼 주는 게 있긴 한가 보다. 제발! 죽어 좀, 씨. 더럽게 안 달아. 아이템을 빨리 다음 걸 꺼야 되면 지금 61짜리 끄고 있기 때문에 60 군대 레벨이. 빠르게 아이템을 바꿔줘야 됩니다. 뭔가 쓸모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진짜? 오래전 이 무기를 사용하여 거대한 공성 괴수와 그 악마 군주를 무찌른 적이 있었다. 지금까지도 이 정신 그 오늘 기억을 엔딩을 잃지 보고 디아블로를 써있기로는 지금은 이 무기가 똥 적군한테 3에서 위협까지 가3로 보였다. 만들었다는 이제 이번 전투에서 활용한 엔딩 이후의 컨텐츠 우리는 저도 다시 한번 무기를 조정해야 즐겨보도록 한다. 하죠. 뭐야? 천사 보호하라고. 나너 보호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자신 없는데 나? 뭐? 이렇게 지켜주겠다고? 지금 개 뜬금없으니까 내 원.
아무도 안 오는데? 아, 오는군요. 빨리 일단 상투는 보내자. 알았어, 알았어. 지켜줘, 빨리 지켜줘. 지킴 받았어? 아, 조롱 좋다. 조롱 너무 좋다. 그래서 뒤지겠다, 야. 한 것도 없는데. 기다려야. 알았어, 알았어. 진정, 진정해, 진정해. 아, 진정해, 진. 아, 야! 야,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좀? 난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 같지 않은데? 너무 아파. 네팔렘 죽어요. 네팔렘, 네팔렘 죽어요. 빨리 번개로 다 녹여버려. 조롱하고 녹여버려. 아파. 아, 됐다. 아프네. 네, 고수랑은 고행이랑 급이 다르구나. 얘 왜 악마들은 저 불 안 맞어? 개치사하게. 몰라, 치사하네, 진짜. 방법 없죠? 와, 뿌려. 끝나기 전에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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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기 전에! 분노를 불태워라. 됐다. 어, 뭐 나왔어. 뭐 하얀이 나왔어. 노란이 나왔어. 보라색, 보라색 나왔어, 보라색. 이제 천사들, 뭐 끝났으면은 와서 싸워줄래? 뭔데 이상한 빨대를 꽂냐? 기분 나쁘게. 너 왜 이렇게 세니? 잠깐만. 너 왜 이렇게 세니? 스치니까 이렇게 아프니? 잠깐만 기다려봐. 왜 이렇게 빠르냐? 아, 이 새끼. 야, 야, 뭘 자꾸 쏘는 거야? 아, 잠깐만. 아, 독한 놈이네 이거. 너는 나 이거 다 돌아오면 뒤졌어. 잠깐만, 안 뒤졌어. 그렇게 든든하네. 그렇게 든든해 아주. 씨. 어? 어? 야, 한 방에 죽는 거 아니잖아. 거의 불피였는데. 아, 너무하네 이 새끼. 이거 독하네 진짜. 이게 안 와? 죽여서 오는. 아, 졸라 아파. 이게 와. 완전히 풀피 유지해야겠어. 아, 완전히 풀피어도 한 방에 죽니? 이건 좀 심하지 않니? 인간적으로? 너무 상도덕이 없지 않니? 아, 야, 꺼져봐. 형도 잘 빨아들이고 있어, 기분 더럽게. 어차피 죽는다면은 가까이 가지 않겠다. 완전 마법사야. 방패까지 들고 중갑 풀까지 입고 이거. 어? 우리 범미 아프니? 배탈났냐? 왜? 일어나! 그렇지. 아, 드디어 70레벨. 정복자 레벨은 흘렀습니다. 거대한 무게지. 거대한 무기, 희귀한 공성 괴수를 타고 혼돈의 요새를 공격했던 암마 군주 그레카스를 상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는 큰 전력 손실을 감수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거대한 무기 속에 집어넣었고 결국 그레카스와 그 괴수를 처치하는 데 성공했다. 불가사의하게도 그레카스는 죽음과 함께 무기 속으로 빨려들어갔고 그 이후 지금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뭐라는지 더빙 너무 작아서 들리지도 않아. 참나 이거. 이게 정복자 레벨 경험치인가 보다. 저런 게 있군요. 정복자가 그래서 뭔지 좀 보겠습니다. 이건가? 아, 이런 거구나. 처음 봤어. 포인트당 힘이 올라가고 활력 올라가고 이동속도 올라가고.
진노 최대 올라가고. 아 진노도 올라가? 이거 좀 제한이 있나보네. 50까지 되네요. 공격, 공격 속도,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극대화 확률. 아 이런 거 있구나. 아 극대화 확률 이런 게 올라가는구나. 50까지 올라가네. 방어 모든 계열 정... 저항, 생명력, 퍼센트 방어력, 초당 회복력, 자원. 와 자원 소모량 감소가 있네. 금화 발견도 있어? 야 이런 게 있구나. 일단 만렙 찍었으니까 아이템 바꿉니다. 지금이 13,000이죠 데미지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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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주고요. 이거 나중에 활력을 갈면 되니까. 이거 뭐야, 필요 없죠? 데미지는 많이 늘었어요. 별로 많이 안는 것 같은 이 느낌. 뭐지, 너무 DLC와서 한 번에 확 올려줘서 그런지 올려줘도 느낌이 잘 안와. 게임 잘못이야. 개타 빨라. 도끼 쓰니까 멋있긴 하네. 한 간지 하는데? 왜 이렇게 튼튼한 거니 대체? 이유가 뭐니? 좋아요. 어떻게 돈도 많이 들어왔고 한번 정비를 해도 될 것 같네요. 아 드디어 만렙인데. 드디어인데 드디어. 경험치 엄청 많이 올라간다. 50%야 정복자 레벨. 포인트는 뭐 하나 주는 거겠지? 올라가는 꼴을 보니까 3개씩 줄 것 같진 않고. 일단 정복자를 올려서 정복자가 올라가면 전투력이 세질 것 같아. 얼마나 별로 안 세질 것 같네 뭔가. 근데 오 이렇게 돼있는 거 보니까 저기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거 아니니 이거? 좀 과한 거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나 이거 독한 새끼들 이거 아주 가만히 서서 좀 때려보려고 그러면 아주 기운이 빠지는. 기운이 빠지는군. 기운이 빠지는군. 기운이 빠져. 잠깐만 잠깐만. 개새끼들. 성전을 멈출 수 없다. 정복자 초상화 잠금 해제. 아 좀 꺼져봐. 저거 들어오면은 그냥 한 번에 밀어버린다. 여기 또 언덕이냐? 독한 새끼. 나름 몇 개 바꾸긴 했는데 약간 재료가 부족해요. 제가 너무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서. 제가 쓸데없이 도끼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요구 레벨 낮추려고. 너무 쓸데없는 짓을 해버린 관계로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재료가. 너무 부질없는 짓을 해버렸어. 누가 들어가래. 어떻게든 자꾸 나오긴 했네요. 정보자 레벨을 한번 써보죠. 1포인트 주네. 이렇게 여긴 없네.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네? 아 분류가 이렇게 돼 있구나. 오 신기하네. 아 뭐 주지? 딱히 땡기는 게 없는데? 진노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진노가 이제 25 정도 올라가나 보네요. 하나에 0.5니까 25면 많이 크네. 엄청 많이 올려주네. 물론 정포자 레벨을 50을 올려야 된다는 것 같고 아직 모르니까 그냥 해보겠습니다. 10개면 이제 힘도 괜찮은데 힘도 많이 올려주네. 힘 하나 하자. 힘 하나 금방 올라갈 것 같고. 20%야 반지, 반지가 좀 필요하네. 아, 여기야? 돌아갔다 오자.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반지를 한번 돌려야겠네. 너무 막막한데 좀? 부여 부여 빨리.
아, 됐어. 어때, 데미지? 20만 종 되네. 다 갈아버리십시다. 아, 혀꼬 있는 것 봐. 아. 막막한데, 뭔가 좀. 노란 것도 다 이제 갈면 되죠. 이건 뭐 노란 거 아니냐? 분해 불가야, 얜 또? 왜? 내가 뭔 짓 했냐, 얘한테? 오래 서서 그런가? 팔자 그러면은. 안녕하십니까. 2,500원이네. 아, 왜 이렇게 싸세요? 70레벨 장비가 필요한데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더 사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포자 레벨을 기대서 가죠. 엔딩까지 갈 수 있을까? 고행으로. 타협이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오늘날 봐야 되거든요. 다른 것도 보려면은. 주말이라 애들 엄청 뛰나 보네. 지금 영혼까지 울리네. 아, 저거 두 마리한테 변신을 써버렸네. 아, 좋됐다. 아, 때리지 마. 개 같은 거 진짜. 야, 아주 가만히로 봐. 아주 가만히 쳐 맞아줍니까? 잠깐만. 탈출하기 위해선 공격뿐이다. 어딘가 분명 묶을 거야 이 새끼 이거. 그렇지가 아니라야. 잠깐만. 1대1이다 짜식. 이거 안되겠구만. 어? 이름 뭐야? 틸로? 지를 가다버렸구만? 나약한 녀석. 아, 입냄새 공격하지마. 어우, 야 왜이렇게 아프냐 근데 너? 혼자 써도 잘 써오는구만. 뭔가 좀 불 쏘는 게 허접하죠. 덩치에 비해서 덩치가 못하지. 어? 덩치가 못하면 뒤지게 맞아야지. 멸망의 돌격. 이딴 거 줄 거야 자꾸? 아, 뭐야 얘는. 당신은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 제자가 제 방패와 이름을 물려받을 때 전 다른 성전사들과. 뭐야, 나 제자 있어? 당신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 이제 엎하겠다. 전 다시 잠드는 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엔 깨어나지 않겠죠. 난 도끼가 좋아. 심각한 소식이 있습니다. 파편을 통해 말티엘의 계획을 알아낸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끔찍합니다. 더 끔찍합니다. 모든 악의 정수를 검은 영혼 속에 담을 생각입니다. 불사가자. 심장에 남아있는 것까지도 말했지. 영혼 속에 성역에 있는 모든 남자 여자, 아이들에게서 악의 정수를 빨아내도록 변형된다면 모든 사람이 죽을 겁니다. 근데 이거 디아블로 악마 게임인데 어떻게 마지막 보스가 또 천사냐? 요새 공격부터 시작. 차라리 악마가 되던가. 악마가 될지도 모르겠구나. 뭐 가져갔으니까. 말티, 검은 영혼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영혼석은 어느 세상에 존재하든 그곳에 있는 악마의 정수를 모두 흡수할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천사와 악마의 후손이다. 나를 제외한 모든 필멸자는 악마의 정수를 존재의 일부로서 지니고 있다. 그것을 빼앗기면 육신과 영혼이 좀 멋있네. 것이다. 방패도 그렇고 디자인 괜찮은데 세트를 한번 맞춰야겠어. 안되겠어. 공성추다. 요새 관문 돌파하라. 이걸 이제 기어왔. 오, 잠깐 뭔가 이상한데. 내가 생각하는 거 약간 느낌 다른데. 그 방향으로 빠지냐? 아래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야? 디리엘의 말에 따르면. 오, 야 뭐야? 한때 아, 이런 거야? 야, 잘 만들었는데. 천사님. 그 대신. 잠깐만, 천사님 데미지 몇이야? 만? 아, 장난하나 진짜. 기다려야 그들은 과거 갈고리부터 파괴하십시오. 갈고리부터 파괴하십시오. 빠지시고요. 뭐야 저 돼지.
어, 독한 놈들.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잠깐만 잠깐만 여러 의미로 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뭔가 오촌부적 걸린 것 같긴 한데. 야 이거 아니지 이거는. 일단 회복. 너무 좁아 너무 좁아. 도망을 다닐 짬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안 죽어. 그리고 동국자 2레벨 됐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빨리 나와봐. 아 독한. 야 그만 안 찍어? 얘네부터 제거를 해야겠다. 안 되겠다. 뭐야? 양심의 찬천 뭐? 아 잠깐만. 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딜이 안 나오는데? 아 이거는 아 뭐야? 아 이쪽으로 가는구나. 2레벨 됐는데 여기 두 개 생겼습니다. 기본이 이거고요. 공격이 이쪽이네요. 극대 확률 쟤도 5% 올라가고 극대 피해는 50%까지 올라가네? 아, 피해가 좀 싸게 들어가는구나. 모든 계열 저항. 나 이거 할래. 뭔가 멋있어. 다 해도 10%밖에 안 올라가네? 그래도 하자. 이거는 타협을 한번 때려야겠습니다. 안 되겠네요. 아, 뭐 고행도 한번 때렸으니까 한번 초보자로 한번 해보죠. 뭐 어떻습니까? 초보자로 한번 싹 쓸어봅시다. 정복자 랩 얼마나 올라가나 궁금하다. 보통이네. 초보자가 아니야. 이게 보통이구만. 3의 기본입니다. 자, 가죠. 절대 다. 여기서부터 갈래. 개 같은 거 더럽게 세네, 진짜. 전제의 길로 가시오. 자동주장 지점. 가자! 방어도 필요 없겠는데? 조롱 때려보시지? 와 저거 겸이네. 하늘의 분노 폭격. 강렬한 폭격. 천상의 화염. 칼 폭풍. 여기서 필요 없잖아 솔직히. 규탄 가야겠다. 여기다가 천벌의 아니야 여기다가 폭격을 두고 여기다 분노를 두고 여기다가 천벌을 두고 여기다 규탄. 즉발로 간다. 가자. 아 이것도 다 필요 없잖아. 디아블로가 사라지고 나니 여기까지만 하자.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들려요. 전쟁의 길. 어 이벤트 없이 바로 가네요. 꺼지시고. 임페리우스 나왔지. 맞아 갑시다. 아 데미지가 안나와서 안되겠어. 올 전설로 가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다. 아 이 새끼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닥쳐봐. 딱 뭘 봐. 딜 들어오긴 하냐? 들어오긴 하는구나. 야 원래 이런 게임이야 보통으로 하면? 신도가 보자. 그랬구나. 원래 이런 게임이었구나. 야 근데 얘는 한 방에 안 죽는다 그래도?
아, 야, 뭐 이렇게 잘 나오냐 아이템이? 돈도 잘 나오고. 야! 아, 잠깐만. 정의. 번개저항. 야, 방어도로 갈래, 나. 나 폐줍 안 할래. 귀찮아. 거슬려. 뭐 레이저 쏘고 있는 거냐? 뭐야? 아, 이거. 아, 이거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와, 개신기하다. 나 처음 알았어. 어, 개신기하네. 갈라진 분노로 바꿀래, 그럼. 팍팍 다 쏴서 그냥 밀면서 가겠습니다. 아, 쏴버려. 오우, 예스. 오우, 예스. 싹 다 모여봐. 두탄 쓰고, 떨어지고. 얼마나 좋아. 야, 이거 괜히 올릴 필요가 없네. 노가다 훨씬 빠르네. 뭐야 이거. 딱히 뭐 더 좋은 거 주는 거 같지도 않고. 화염 기술 추가. 공성룬 오픈해줘. 걔 노가다 했을 때 하는 건가 봐. 스토리는 그냥 가는 게 낫겠어. 걔 나르지 말고 그냥 가는 게 낫겠어. 그건 너무 큰 바람이겠죠. 자, 거기까진 가죠. 겸슈도 괜찮게 들어오는데? 대체 뭔... 왜 쓸데없는 고생한 거야, 나? 왕관 왜 송편이 나왔네 했네. 오우, 예. 아, 뭐야. 바람 앞에 쭉정이가. 저 레이저로 써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어, 뭐. 4레벨. 왜 4레벨이야? 2레벨 아니었나? 어우. 이거구나. 이거는 굶주림. 힘 차이가 좀 나네. 화염 추가 데미지. 아, 참나. 애매하게 온단 말이야. 피해 자원 소모량 감소. 금화 발견. 적중당 생명력 회복. 별이 별게 다 했다 진짜. 포인트당 광역 피해. 생명력 회복도 괜찮은 것 같은데? 자원소모량 당연히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거나 찍자. 뭐 초기화도 있는데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아, 초기화 그냥 되는구나? 어, 그렇군요. 맥이 좀 가갑한 것 같은데? 야, 저게 덩어리치로 저렇게 터지는 걸 보니 너무 행복하잖아? 빠샤 빠샤. 다 부질없는 짓이었어. 다 부질없는 짓이었어. 쭉 통과해야겠어. 70레벨이 됐습니다. 진노가 모자. 되게 신기하다. 난 이거 당연히 그럴 줄 알았거든요. 뭐 나이트메어, 헬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네. 희한해. 어디 갔냐 얘? 저기 있냐? 뭐 막은 거야? 터지는 걸? 아, 이상하네.
아 개치사하네. 이거 왜 이렇게 귀찮게 만들었냐 진짜. 레이저나 먹어. 아 환영술사가 저기 환영을 소환하는 거구나. 아 초기엔 또 그랬어요? 골때리는 게임이네. 내가 끼고 있는 무기가 힘이 없었군요. 아 뭐야 그랬어? 18, 10%, 16% 확률 가격 피해 공속. 어 내가 끼고 있는 무기가 힘이 없었네? 어 이거 껴야지 그러면. 나 활력이었구나. 나 힘인 줄 알았어요. 아, 나 그 나도 그런 식일 줄 알았는데 만렙이 돼 있으니까. 뭐야 이거? 아 에렐루스? 아 여기 있구나. 따블라라린 이걸로 처리하고. 아, 얘는 볼룩스인데? 귀족 상승. 아, 나 이제 바꿀래. 이제 안 되겠다. 바꿔야지. 어, 야, 시뻘게 아주 시뻘거네. 이제 뭐 좀 끼우고 그래야지. 조금 그렇네. 안 낄라니까. 이제 붉은색은 필요가 없네요. 여기다 레이저 쓰자. 레이저를 써보고 싶어. 레이저 직발로 들어가니까 천상의 화염. 3번에 뭐 놓지? 넣고 싶은 게 없는데. 엄마 질주 넣자. 이걸로 하죠 뭐.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능력 추출? 어 신기하네요. 그런 것도 있군요. 이사용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힘 남자 힘이지. 뭐 얘는 왜 이렇게 튼튼해. 아 뭔가 화끈해. 야 뭔가 화끈해. 뭐지? 이 화끈함? 이대로 그냥 엔딩까지 가야겠는데? 너무 편한데? 너무 귀찮아. 자꾸 도망다녀야 되고. 진노가 뿌죠. 난 건방전사인데 자꾸 도망을 가야 되는 거야 내가. 기분 나쁘게. 애초에 이 게임은 그게 없어. 약간 이제 게임이 너무 도망다니라니까. 원래 다 도망다녀야 되는 거긴 한데 해겐슬래시가 힘들면은 아 너무 위험이 떨어지잖아. 내가 경갑으로 도망다니는 거면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다 싸매고 와가지고 도망다닐라니까 자존심 너무 상하네. 느낌이 무슨 말이야? 그렇다는 거야? 아니면 그 느낌만 그렇다는 거야? 무슨 말이죠? 아 얘가 에렐루스구나? 아, 난 힘 잡은 줄 알았지. 진노가 더 필요해. 잡았네? 혹시 너무 쉽게 준다? 재사용 감소 그리고 힘. 나 뭐 받지 않았나요? 나 뭐 자꾸 뭘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캐릭터한테 발린다는 게 뭔 소리죠? 장비에 발린다는 게 아니에요? 추출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 캐릭터한테 그렇게 바른다고요? 되게 특이하네. 전초기지. 아 그러면 신중하게 해야겠는데. 뭐 교체가 될 것 같긴 한데 왠지. 그래도 무기 방어구 악세에서 하나씩. 아까 본 것 같은데 왜 벌써 나타나냐? 아, 뭐 한 거냐 근데? 근데 사라졌냐 됐는데? 세종의 논쟁. 아 내가 룰을 갖고 있어서 그런가? 여기였죠? 여기를 내가 못 깼었죠? 그냥 이대로 가죠. 번거롭네요. 아 달인까지는 해야 되려나 그래도? 너무 원래가 좀 그런데 레벨링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는.
근데 그 나중까지 갈진 모르겠네. 엔딩 보면은 이제 컨디션 보고 접을 갈고리를 파괴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야 이거 너무 범위 짧다. 근데 약간 심플해서 멋있긴 한데 내 차이긴 한데 좀 심하네. 뭐야 이거 젠데도 난리야. 발코인부터 파괴하십시오. 어 쭉? 한 번만 더 치면 됩니다. 아까 딜이 너무 안 들어가서 고행물 했더니 갈고리가 안 깨지더라고요. 황당해가지고 네. 하는 거 좋구만. 아이고. 됐다. 전방지축. 어, 이렇게 하는구나. 수호자. 아 투가 아니라 방패구나. 아 안 써. 스킬은 아이템이네. 11만원 집에 갔다 오자. 내가 다 올렸던가 저번에? 다 올렸죠 지금 지존까지. 아, 다 돼있네. 그러면은 갈기만 하면 되네? 다 갈아버리죠 뭐. 다 필요 없잖아. 보석도 필요 없고 다 갈아버리겠습니다. 아 갈아도 보석이 나오네? 와 신기하다. 어 개신기하다. 나 그러면은 투구부터 싹 맞추죠. 예 어깨는 맞췄으니까 투구 먼저. 투구가 맨 위에 없고 밑에 있냐. 왕관이네? 아 뭐야 두 개밖에 안 되네. 힘 550 축방, 극대화 확률 원소저항. 아 축방은 뭐니? 디자인 좀 보자. 아 저게 뭐니? 또 갑바는 또 70짜리네? 뭐야 다음 장갑? 장갑도 됐고 손목도 됐고 이 정도면. 신발? 신발 가자. 신발 지금 못 끼고 있는데. 아 저딴 걸 끼고 있어. 왜 힘이 따박따박 나오네 웬일로. 아 근데 좀 너무 안 쓰는 것만 나온다. 축복받은 방패. 축복받은 방패만 두 개야. 아씨 기분 나쁘네. 천벌의 검. 축복받은 방패가 뭐지? 그건가? 눈부신 방패네 이거는? 아 이거야? 아 씨발 간다 그럼 내가. 아 일단 해보자. 해보고 정하자. 축받은 방패. 33% 확률로 폭발한데 폭탄이네 완전. 여기 방패가 또 있을텐데. 축받은 방패로 주는 피해가 증가합니다. 방패 가격으로 하자. 징벌도 들어가죠. 극대 확률 상승 되는 거 맞냐? 징벌 되네. 이렇게 하고 빨리 갈아버리자. 더 이상 저건 됐어. 뭐 은근 다 된 거 같네. 뭐 어느 정도 선까지는. 무기를 좀 바꿔주려나? 아 딱히 뭐 바꾸고 싶은 게 없네. 아 왜 이렇게 흥미가 떨어질 게임에? 이러면 안 돼. 반지나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다. 반지 주세요. 45짜리 거잖아. 하... 자수정이랑 토파츠. 아 참 이거 보석 어떻게 만드는 법 없나요? 보석이 잘 안 나오네. 갑시다 이제. 디자인만 좀 바꿔볼까 이렇게 된거. 어차피 이거 입을 거니까 갑발을 금색으로 바꾸죠. 색깔 맞춰서 갑발을 금색으로. 저 뭔 색깔이냐? 뭔
뭔 색깔이 저게? 이건가? 아 이거네? 천원짜리 염색이네? 그리고 몸뚱에 몸에 이제 민첩 원소저항 걸죠 뭐. 보석 추가로 4.5% 이러면은 몇이야? 얼마 올라가지도 않았네. 아 보석 자체가 없어요. 보석 레시피를 달라는 게 아니라 보석 자체가 없습니다. 갑시다. 방금 좀 던져봐. 어, 야, 디자인 다 똑같냐, 어떻게? 여기서부터는 아예 처음이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하면서 보겠습니다. 썸네일도 찍어야 되고. 말티엘과 싸울 때 제컴은 그를 베지 못하고 공기를 가르듯 통과했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을 한 몸에 아우르고 있어 육신의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그대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를 무찌르기 위해서는 그대도 죽음의 힘을 부려야 합니다. 밑에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도와줄 수 있겠군요. 망자의 반지 제왕처럼 그대가 저들과 하나가 된다. 알켈과 같은 힘을 손에 넣어 그에게 맞설 수 있어. 잠깐만요. 지금 글 나오는 거니까 글 읽으시고요. 잠시만요. 지금 생방송에 문제가 생겨서요. 여러분들의 저희 좋아요와 구독 감사히 받아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이 이게 안 뜨거든요. 갑자기 원숭이 나와서요. 잠깐만요. 어제 한 디아블로 3 영상도 안 올라갔기 때문에 됐네요. 아, 내가 딱 5시, 6시에 켰구나. 거의 영혼의 샘으로 가, 영혼의 샘으로 가라고 하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시키면 해야죠. 별로 안 쓸 것 같은데 방패. 올라가긴 했는데 기존 개수가 좀 낮네. 그가 가까이 있어요. 성전사가 우리에게 오는구나. 저 영혼. 어, 내 스승이냐? 너무나 익숙해. 당신에게도 보였나요? 내 감을 무시할 수 없어. 스승 아니냐? 익숙하다며. 석화 정사 석화된 천사 맞네. 뻔하지 뭐. 다른 직업으로 오면은 이런 데 나오나? 널 지켜보았다 성전사. 너는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었어. 황금이야 황금. 어 야 몰라 다 끊어버렸어. 다시 얘기해줄래? 너가 뭔 얘기를 했는지 솔직히 궁금하지 않아. 다른 거면 돌려서 보겠는데. 갑시다. 어찌됐건 스승님이 도와줄 것 같네요. 삐를 보니까 영상이냐? 내 발레 검은 영혼석은 차원문을 통해 성역으로 간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 세상에 죽음을 퍼뜨리고 있다. 이로써 영원한 분쟁은 끝나리라. 계시 좀 못 만들긴 했다. 내용이 너무 좀 뻔하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렇네. 이게 흥미가 안 가냐? DLC가. 아, 좀 이상하다. 이런 거 좋아하는데. 가자. 여기까지 뭐 악마가 다 들어와 있냐? 저 악마가 맞긴 하지? 천사냐? 던져! 뭐 날아가는 거 맞냐? 왜 이래 이거? 뭐야 이거 멈춰 있어. 진노가 부족. 됐다 느려. 팡. 뭐야 여기서 나오네 보통인데? 낮은 난이도에서 나오는군요. 높은 난이도를 왜 왜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조금 그렇네. 뭐야?
아, 폭피야? 여기는 뭐 있어? 폭피가 쇼컷인 건가? 레벨업. 아, 그 레이저 쏘다 이걸로 쏘니까 좀 그렇다. 여러 가지로. 이 괴물은 한때 서부 원정지에서 가장 악명 높고 욕을 많이 먹던 범죄자로서 감옥에 가장 깊고. 아, 전복차 저렇게 조금 올라가는구나. 하나하나 압도하지 않은 자가 없으며. 이렇게 노가다 게임이네 이거. 남자와 여자, 아이를 박살한 무정한 살인자들이다. 변태 게임 아니야? 이들이 죽자 말티엘이 이들을 그 비뚤어지고 무정한 방패, 방패 던져. 방패 맛 좀 보자. 강화된 방패. 진노가 더 필요해. 실로 어울리는. 지금은 안 되겠어. 오히려 저 숨결이 더 잘 뜨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딜레이가 심한가요? 아, 내가 알기로 유튜브 딜레이 없거든요, 진짜로? 어, 트위치나 딜레이, 유튜브는 딜레이 없거든요? 왜 이렇게 뭔가 반응이 느리지, 여러분? 댓글의 화제가? 어, 옛날 내 쪽에 한 얘기가 들어보지, 그래. 하도 헷갈려요. 운석 맞아. 아, 저 이런 상황이면은 많은 운석이 좋겠다. 오우, 예스. 어, 너무 금방 올려주는 거 아니야? 입술 다이아몬드 두 개. 너울과 옹이. 내가 10짜리 만드니까 10짜리 준 거야, 지금? 더 좋은 걸로? 개색. 미친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침 쓰기 싫었는데 잘 나왔다. 축방 쓰기 싫었는데. 방패 형태가 낫겠는데. 와, 지능이라고? 어, 뭐야, 이거. 잠깐만. 전설 나왔었어요, 언제? 어? 정의의 등불. 언제 나왔었냐? 나 나온지도 몰랐는데? 방패 맞기 확률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구멍이 하나 있네요. 오. 받는 피해 감소도 있어. 군중 제어 효과 40% 감소. 야,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거? 데미지도 그냥 많이 올려주고. 홈도 하나 있고. 뭐 먹을지 살짝 고민되는군요. 원소 저항 박자. 저항 마구마구 올려두자. 어딨어, 원소. 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2층에서 영혼 감옥을 찾아라. 아, 나 이제 방패 그 가격으로 바꿔야겠다. 나 이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방패 짓내기기. 방패 맞기 확률의 50%만큼의 피해를 준다고? 아, 잠깐만. 방패 맞기 500%만큼의. 오, 좋아. 300. 300. 오, 300. 오, 살짝 느낌 있는데? 내 취향인데? 이런 거 사실 좀 좋아합니다. 이렇게 무직하게 때리는 거. 300.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 무직한 맛이 있어야지, 게임이. 왜 이렇게 도쿄 많이 나왔냐. 300. 300. 그렇지. 장식띠. 아, 나 정복자 레벨업 했네? 언제 했대? 빨리 갑시다. 얘네를 잡아서 뭐 하겠어? 빨리 갑시다. 아, 맞다, 이거 박민이지. 아, 맞다, 나 이거 있지? 뭐 한 거야, 나? 이거 뭐냐? 여긴가? 오! 우성 먹어. 홀란만은 말티엘이 가장 신뢰하는 조언자들이었다. 조언자들이었다.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도 바로 혼란마였다.
산란하던 날개. 야, 저항 올려주는 건 크네. 저거는 보석 하나 60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 내가 낀 걸로 괜찮네. 것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려는 욕망만을 지니고 있다. 힘은 너무 많으니까 조금 그렇고. 뭐야 이거?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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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방패야? 아, 자수정이다. 나왔구먼 자수정. 당신은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 제자가 제 방패와 이름을 물려받을 때 전 다른 성전사들과 함께 하겠죠. 당신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 필요도 없네 이거. 전 다시 잠드는 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자원 소모량 감소 괜찮네. 자원 소모량으로 가죠. 레벨도 높으니까. 근데 어떻게 힘이 다 없냐? 뭐냐? 사슬파괴. 돌이께 말티엘을 찾아라. 나의 죽음을 보았다. 나의 방패와 이름을 물려받았다. 네 이름을 지녔던 모든 성전사들의 삶과 죽음이 이 안에 깃들었다. 죽음은 이제 너라는 존재의 길이고 그 힘을 취해라. 일단은 그리 하겠습니다. 담담하다 내게. 스승님인데 이번 일이 끝나면 이 힘을 모아주겠습니다. 형제여, 우리의 소원은 끝났다. 이제 성전은 너의 것입니다. 내 거래. 내 건 건 알겠는데 일단은 난이도 올리고 오죠. 너무 낮으니까. 말티엘 찾기. 저기서 이동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나 보다. 일단 달인으로 가겠습니다. 고행은 딜이 안 들어갈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내가 딜이 별로 안 올라갔기 때문에 달인으로 가죠. 전설 장비 몇 점을 보유한 플레이어 추천한다. 전설 장비 없긴 한데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아, 나 뚜껑이 파랑색이 됐어. 캡틴 아메리카처럼. 싹 다 갈아엎고. 잊힌 영혼 9,000원. 이거 나 뭐 하나 많을 수 있지 않나? 잠깐만. 지존 반지 하나. 아, 굳이 만들 필요 없겠지 솔직히 말해서. 아, 뭐 할 게 없네. 게임이. 무기는 하나 더 만들까? 너무 할 거 없잖아 지금. 양손 도검 한번 만들자. 양손 도검을 안 썼으니까 하나 만들겠습니다. 800에 무공 붙어있고 피해 8% 괜찮네. 구멍 뚫려있네요. 어, 좋네요. 이걸로 가죠. 얼마 차이 나니? 더 세네 이게? 왜?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지금. 뭐 박아야 되려나? 무공 받으면 되려나? 생명력, 극대화 피해, 정예에게 주는 피해. 이 정예에게 주는 피해 보스가 포함되는 건지 그걸 모르겠네. 일단 공격력을 주자. 이렇게 된 거. 아, 야, 불안하게. 이게 뭐니? 아, 잠깐만. 야, 이건 좀 그렇지. 사람 심리라는 게 있는데 사사사는 좀 그렇잖아? 다이아를 엄청 많이 쓰게 되네. 내가 활력을 막았어? 활력 안 써. 아, 너 60일짜리야? 아, 나, 아, 만들어야 된대 그러면. 아씨, 됐어. 없다 재료 없겠지 뭐. 무기에다 딱 들어가면은. 아, 차 싶은 그런 거 없나? 생명 넣자. 생명력이 올려주겠지 뭐. 7,000원 좀 많이 적은데. 노랑 파랑 노랑이
정피 노랑이 파랑이 보스 포함요. 이게 한국어인가요? 자, 그러니까 노랑색이랑 파랑색이랑 보스가 포함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한국어로 써주시고요. 좀 당황스럽네요. 가끔 내가 놀라잖아요. 이걸로 가죠. 정의에게 주는 피해 증가. 다이아를 엄청 많이 써. 다이아만 다 썼는데? 그리고 이제 보석도 좀 혹시 보석이 내가 다 찍어서 올릴 수 있지 않나? 잠깐 보석 다이아 두 개고 잠깐 빼봐 그러면 빼고 다이아는 안 되니? 야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와 너무 양아치다. 야 1%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들어간다고? 야 너무 양아치다 진짜. 얜 더 들어가네. 와 얘 너무 양아치다. 가자 그냥. 짜라짜라짜짜짜짜짜라짜라라 짜라짜라짜짜짜짜짜라짜라라 그대 안에서 뭔가 바뀌었군요. 저는 죽은 모든 성전사입니다. 업글을 할 생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맞출 거 다 맞춰놨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재료로 뭐가 풀려도 업글을 못해요. 그쵸? 재료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오케이? 짜라짜라짜라. 야 검 크니까 약간 조잡한데 데미지가 16% 추가된다 그랬지. 아저씨 말은 그만 듣는 걸로 하고 승님은 가만히 계시고요. 빨리 갑시다. 와 잠깐 이거 좀 많이 위험할 것 같은데? 어우 야. 전 단지 수승님 잘 따라주고. 수승님 말 더럽게 많아. 아 얘네가 정해네. 잠깐만. 그래도 좀 심한데? 아 일단은 하나씩. 아 너무 딜 안 들어간다. 너무 평범해. 전설 하나 없는 평범한 그 자체야. 아 이거 누가 이렇게 틀어막냐 길을. 좀 심각한데. 야 이게 뭐 어우 야 왜 이렇게 많아. 어 뭐야 근데 왜 이래. 어 야야 나 이동시켜줘. 요런 데서 말이야. 됐다. 놈들의 시체가 영원히 여기서 썩길. 신성 뭐 불가침? 한손 무기에 1700. 아 근데 한손 무기는 여태까지 쓰고 약간 좋은 걸 못 본다. 뭐 이거요? 가능은 한데 데미지가 안 들어갑니다. 아까 그 들어가긴 하는데 아 뭐라고 해야 되나? 하기 싫어요. 그냥 하기 싫습니다. 도망 다니다가 한 대 때리고 그거 아닙니까? 아 너무 재미없어. 벌써 1시간 지났다고. 나 1시간 안 됐는데 이거 진짜 사기라니까. 심지 1시간이 안 됐는데 1시간이 됐대. 오 방패 데미지 세다. 만족하는데? 20% 느는 게 너무 좋아. 애매한 거 쓰는 것보다 근데 여기 숨어 있는 거야? 방패 맞기로 이제 방어도 올라가서 그런지
활성 났네. 조롱 들어도 되겠는걸. 어우 좋아 좋아. 뭐 얻은 건 없네. 소모량 감소. 이런 몇이 들어가는 거냐. 어떻게 들어가겠지 뭐. 과연 말티엘에 들어갈까 데미지가? 조금 불안한데? 나드리아 정도로 들어가면 좀 혐인데. 아이템 일단은 70레벨을 찍고 아이템이 들어온 게 있으니까 어느정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조금 그렇네요. 어 데미지 잘 들어간다 이런 거 보면 노란 애들한테 들어가는 거 보면은 16%가 큰가봐. 아 너무 아프다 근데. 상도둑이 없네 얘네가. 진노가 더 필요. 어 진짜 좋네 전설 그 반지가. 방어력이 엄청나네. 안다네? 전설이 몇 개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전설 능력이 진짜 좋다. 근데 뭐가 살아있길래 다 안 죽냐 존나 그게. 아 그런 거 알아요. 그 세트 있어서 막 때리는 건 저도 압니다. 근데 그게 지금 지금 뭐합니까? 엔딩도 처음 엔딩도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그쵸? 그거는 디아2에도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런 거 있죠. 추가되는 거 아마 여기서도 그 바코드 그걸로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아 저 뚱뚱이 뭐냐? 다수정이 없는데 어떻게 다수정으로 바꾸나 여러분들. 정신 차려요. 없다고 없다고. 얘 뭐야? 지멸자들의 용서가 이제야 납시었군. 자, 심판을 시작하자. 다정 하나인가 있을 거면 하나인가. 바꾸는 게 좀 파랑색이네. 근데 파랑색이랑 노랑색이랑 차이 안 나는 것 같다. 노랑색이 오히려 더 불편한 것 같아. 복합적으로다가. 어, 방패 왜 이렇게 아프냐? 잘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오, 야, 화끈하다, 아주. 400만이라니. 오, 야, 좋은데? 몇이야, 개수? 1300이야? 번개가 500 아니었나? 왜 이렇게 세지? 야 뭔가 좋다. 이게 서브를 하니까 뭔가 주는 게 많네. 서브를 잘 찾아다녀야겠구만. 전복자도 이제 10레벨 정도 돼가고. 전복자는 뭐 올라가도 별로 세지는 것 같지가 않아. 아, 전복자 안 눌려져. 나오셨네? 와 왜 이렇게 세냐? 1300? 어 뭐야 죽었어? 진노가 더 필요해. 아 이거 많어. 350의 징벌. 뭐 됐고 이거는 막상 보다 보니까 먹은 게 없는 것 같다. 또 보면은 이 요새의 바닥에는 강력한 마법이 걸려 있어요. 지금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죠. 보통 사람은 알아. 좋네요 데미지. 작은 변화지만 기본 개수도 엄청 높고. 아, 뭔가 약간 느리적거리게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방패 밀치기가 그래도 기분은 좋네 때리니까. 개웃기네 저거. 방패로 밀치니까 죽는 거. 야 근데 나 이런 게임 좀 그렇긴 하다. 디아블로 해겐슬래시유가 약간 좀 그렇긴 하네. 좀 무게감이 없긴 하네. 만들었는데 나름 왜 이렇게 불편하냐. 운석 먹어.
야, 운석도 안 통하네? 제법이야. 방패. 방패가 짱이야. 엄청 세네, 방패. 진작에 이런 걸로 갈걸. 왜 일로 왔냐? 야, 이게 170인데. 와, 이거 안 되겠는데? 규탄 못 쓰겠는데? 규탄 급이 안 되잖아. 여기서 놀 급이 아니잖아. 이거는 역시 지구력 소모 감소로 가야겠구만. 지구력에다 그 뭐야, 다 지구력으로 보이네. 진노 감소. 진노 감소하고 밀쳐야겠구만. 절반이 뭐야, 절반이. 나처럼 이 끝없는 수정에서 안쪽으로 가야겠다. 방법을 찾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정복자 색깔이 약간 변했습니다. 뭐야 이게? 아, 그거구나. 경험치 추가 들어오는 거. 이거 먹어서 웅덩이. 내가 가야 아. 야, 내 대검 섬세하네 이런 거 보면 게임. 느끼는 자들을 찾아. 와. 와, 끌려다니는 것 봐. 빨리 기다려야. 아, 왜 이렇게 많어? 데미지 하나도 안 들어오네, 방패 그것 때문에. 좋구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변했지? 달인에서도 막 죽고 그랬는데? 초상화 획득. 저건 뭐 알아잡겠지 뭐. 0.6%는 좀 너무하네. 아, 좀 너무하네, 아무 생각해도.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거였구나. 신비한 가루. 이것도 레벨이 올라가면 좀 덜 올라가고 그러려나? 왕시해자. 어감이 무슨 씨. 아, 이렇게 폭풍 도는구나. 나 조잡하네. 좀 그렇네. 천벌의 검도 빠지셔야겠는데? 천벌의 검도 역시 낄 때가 아닌데 지금? 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여긴가? 였나? 첫 번째 처음이잖아. 하, 역시 용사님만한 게 없는 건가? 진노 회복량으로 가자. 방패 많이 때리면 되겠어 그냥. 갑시다.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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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석 떨리고,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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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왜 이렇게 좋지? 아, 되게 세네. 마음에 들어. 800만 뜨네 이제 이거 하니까. 엄청 많이 준다 지금. 양손 무기의 활력에 아 힘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되게 부담되게 옹기종기 모여있냐. 빨리빨리 가자. 이제 말티엘이랑 싸워야 되는데 말이야. 여기서 얘는 좀 다 잡는다고 득볼게 없어. 진노가 부족해. 어우, 야 진노 너무 부족하시다. 안다네 거의. 어, 야, 방패 맞기 그 50% 화포 흡수하는 게 너무 좋다. 브롱으로 방패 맞기 확률 올렸을 때보다 더 튼튼해 그냥 기본이. 와, 여러 명 안 맞는 것도 힘들긴 하네. 진노가 모자라. 야, 너무 튼튼한 걸? 왜 이렇게 튼튼해졌지?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야, 반지 하나가 효과가 너무 좋아. 반지 덕분에 진짜 너무 튼튼해. 원래 방패받기 감소율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50% 감소도 되니까. 거기다 이제 전부 다 이제 보석을 벗어 원소 저항도 많이 올라왔고. 너무 좋은데 방패막기 저거? 저것 때문에 방어력이 진짜 거의 두 배가 된 것 같은데 반지 하나 때문에? 괜히 전설이 아니구나. 와, 안 달아? 심지어 내가 나름 흡을 붙여서 그런지 흡을 붙여놓은 게 아니고 흡이 있구나 원래. 오, 야, 너무 잘 준다 아이템. 뭐 다 잡으면 다 아이템이 나오네. 방어도 500. 방패 가격으로 주는 피해 12% 증가? 아, 이건 됐죠. 원래 있으니까. 망나니 혼란마. 야, 존나 이거. 대포구만, 대포야, 그냥. 갖다 박는구만 아주. 그래, 이 우직한 맛. 그치, 번개 쓰는 거는 전사가 아니야. 신발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신발에도 가격이 붙어 있어야지 나는 더 행복할 텐데. 진노가 부족해. 내려가는 길 있네 여기. 인데 잘 싸우겠는데? 말티엘? 아직까지 2층이구나 나. 이제 2층이야? 아, 왜 이래. 갑시다. 영웅들 막 서 있네요. 아, 그냥 바로 앞이었구나. 길 통과하는 게 아니었네요. 아이고. 네 이름을 지녔던 모든 성전사들의 상과 죽. 아, 아이고, 기지개 좀 펴야지. 오래오래 할 건데. 아유. 아, 죽음. 이제 한 시간 이제 했네. 나는 존재의 길. 그 힘. 대화하는 동안 몸 좀 풀겠습니다. 일단은 그리 하겠습니다. 계속 주메탈을 쓰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일이 끝나면 이 힘을 놓아주겠습니다. 형제여, 우리의 수호는 끝났다. 이제 성전은 너의 것이니. 아아아아아. 벌써 노가리가 다 끝났네요. 빨리 갑시다. 아까 여기서 이제 보통 난이도에서 여기까지 왔었죠? 달인으로 왔기 때문에 아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잘 먹어 생각보다. 저건 누르고 가야겠죠? 광분의 어 공속. 성터도 100만 뜨네 이제. 진노가 모자라. 어디 보자. 난 역시 건방은 하다 보면 진짜 너무 좀 그렇네. 아, 쌍수도 갑자기 쓰고 싶은데. 얼마 전에 타워 게임에서 쌍검 든 사자가 무쌍하는 거 보고 쌍검에 약간 갑자기 쌍검이 확 땡기네. 티에디 찾으러 가야겠다. 그만 떠들고. 성기사는 쌍검이 안 됐었다 그랬죠 저번에. 다 되게 해주지 까지 거 그냥. 사야. 뭐냐 얘는?
병신가 진짜 튼튼하긴 엄청 튼튼하다. 방패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독하네. 그리고 동료 추종자 장비도 맞춰줘야겠어. 너무 안 죽어서 힘 좀 넣게 해야겠어. 일 좀 시켜야겠어 이제. 슬슬 봐봐, 딜레이 뭔가 엄청 있나봐. 딜레이가 엄청 심한 것 같은데? 따로 있나 본데, 심한 사람이 따로 있나, 딜레이가.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딜레이에서 보시는 건가요? 대답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네. 아, 능력 쓰고 하기에 너무 조금씩 나와가지고 쓸 수가 없네, 이거 얘네들. 아니, 많이 죽어야지. 600원. 아, 저기구나. 야, 화살표 나오는 거 너무 좋다. 근데 왜 여기가 아닌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저쪽 길인가 보다. 아, 길 한번 예쁘게 만들었어. 진노가 모자라. 탄도 딱 필요가 없어 보이네. 다른 걸 넣는 게 날라나? 아, 타자 치는 게 아재요. 너무 아재셨군요. 아, 그랬군요. 근데 확실히 유튜브 불편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사실 유튜브는 핸드폰으로 체크할 때만 봐서. 근데 야, 이거 너무 길 이따위로 만들 거야? 아, 길 설마 이거 타고 가는 건가? 아, 너무하네 이 게임. 이거 운석이다 맞아. 아, 왔다 이런 애가 나와줘야지. 방패 망령된 샤칼. 아, 너무 튼튼하다. 이렇게 쳐맞아도 살만하잖아. 정치 약탈 면허 죽순. 죽순 그냥 하나씩 주네. 그냥 노란 거 잡으면은. 왜 스플래시가 엄청 더 빨리 잡는 것 같지? 이상하다. 얘네가 뭔가 좀 여러 명이 있으면 호환이 돼서 그런가? 서로 막 능력 간에 뭐 그런 게 있나? 아, 왜 한 마리씩 때리는데 더 잘 잡는 것 같지? 이상하네. 하긴 망치 다섯 번. 아, 진노 소모량이랑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라도 빨리빨리 잡는 게 낫긴 하겠다. 하나를 빨리 잡는 만큼 내가 이제 맞딜을 넣을 만큼 상대가 딜이 떨어지니까 수가 줄어서. 그래서 이제 평타도 섞어 넣어서 약간 딜이 더 잘 나오나 보네. 이제 게임 해봐야 한다고. 골 때린다 참. 아우 씨. 저기서부터 가나 본데. 야, 이거 너무 너무하네 진짜. 맵 진짜 마살표 표시를 만들어 놓지 말던가 이럴 거면은. 이거 옛날에 그거 아닌가요? 아, 이거 이름 뭐야 진짜. 다 까먹었나봐. 길 네 갈래 길로 해서 소환사 만나서 듀리엘 가기 전에. 듀리엘 뭐였더라? 하도 옛날에 해서. 나 그때 그 소환술사가 그 디아블로1의 마법사라고 해서 되게 놀랐는데. 근데 그런 거 대체 어떻게 하라 했대? 제작자가 알려줬나? 신기하네. 제가 또 방송을 처음으로 한 게임이 디아블로2였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약간 되게 이상해요. 되게 신기했어. 내가 컴퓨터로 게임하는 게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나온다니. 야, 신기반기. 지금이야 뭐 당연히 돼 있지만. 뭐든 해봐야 안다고? 이젠 뭐 일상이지만 그때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자원 소모량 감소. 나 뭐 먹은 것 같은데? 아, 애매한 거 주고 난리야.
어, 돌아가서 좀 버리고 와야겠다. 추종자 그딴 거 끼고 있었어? 예, 만렙 추종자 장비다. 좋습니다. 또 검 좀 해줘야겠는데, 무기 좀. 지능 달린 걸로. 아, 아 너무 후달린다 쟤. 장비 진짜. 아 쟤 또 못 낄 수 있는지 뭐가 나오더라? 어디 나오더라? 너가 잠깐만요. 이거 혹시 낄 수 있냐? 맞아요. 뒤로 올라간 것 봐. 잠깐만. 10. 이거 1단이죠? 10. 아니네. 저기 떠있네. 85,000이네. 어, 근데 반이네. 아, 지능이 없어가지고 지금 더 안 뜨는 것 같다. 지능이 필요해. 능지가 필요하다. 능지가. 와우. 와우. 저분 무기로는 데미지 센 게 짱이겠지? 어차피 스킬도 쓰는 놈인데. 느리고 데미지 높은 거. 철퇴가 1이니까 제일 셀라나? 71. 양손 도끼는 철퇴가 제일 높네. 철퇴로 가자. 아, 왜 이렇게 애매하게 나와. 아, 씨발. 아, 진짜 이거 내가 쓰고 싶잖아 이러면은. 내가 쓰기엔 조금 그렇네. 야, 힘이 잘 나왔는데 이거. 좀 아쉽네. 이거 쓸 바엔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좀 너무 애 아 이건 이건 버리자. 사서 쓰면 되겠네. 아 기껏 만들었더니 팔게 하고 말이야. 공속 증가 5%. 지능 붙은 게 안 팔라나? 얘도 가끔 가끔 정도는 아이템을 바꿔 줘야지 얘도. 어 약간 나만 쓰면 조금 그지게 하니까. 바보라 불러도 좋아요. 하지만 제 가게에 야 저런 망치도 있어? 대박. 야 왜 이렇게 그렇지. 3000 넘어야지. 아 왜 이렇게 애매한 것만 있냐. 기분 나쁘게 아 기분 나쁘게 애매하지 다? 아 참 이거 안 되겠네 얘네들. 자, 뭘 원하십니까? 민첩 민첩 아, 민첩 말고 그 돕게 되어 기쁩니다. 아, 일단 이동하죠. 요술사 말고 없군요. 어 이제 TDL 말티를 잡을 거잖아요. 추종자가 없네요. 나 당연히 DLC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그냥. 아, 내가 보스인데 너무 낭비해서 때렸나 보다. 쟤도 무난하네. 혼자 나왔어 얘는. 그렇지. 집의 이야기. 오쭈. 내가 무기 안 바꿨냐 그래서? 아 무기를 빼놔버렸구나 내가. 이걸로도 낄래? 완벽해요. 완벽해? 좋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아 팔지 말고 그냥 줄 걸 그랬네. 미쳤네 진짜. 정신 안 차리네. 진노가 부족해. 아, 안 되겠다. 입술 모양 다이아몬드. 야 다이아지 다이아. 20만원 되냐? 아 되네. 보석 만든 거 너무 아깝다. 효율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무시하고 그냥 이동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얘네 안 따라올 거 아니야? 포탈 타고. 이건 디아블로 2던 3던 똑같구나. 안 따라오는 건. 이거 3층. 오, 야, 이거 봐봐. 대박. 대박 어색해. 대박 어색해. 바닥. 끊어져 있는데 대박 어색해. 야 이거 좀 이럴 거면 이렇게 심하게 안 끊어도 되는데. 뭐 육안적으로 보긴 좋네. 작으니까. 하, 순간적으로 다 돼있는 줄 알고 살짝 설렜는데. 어 저기군요. 어, 맵이 되게 예쁘네요. 제가 댕댕이가 깨갱돼서 잠깐 보고 올게요. 잠시만요. 실은 다른 옷을 한번 입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전투에 더 적합한 옷을요. 주문을 쓸 때는 이 옷이 편해요. 새 옷도 그래야겠죠? 아이고 아이고. 자 갑시다. 요새 심장부 말틸 나오는 거 이제? 아 너무 쉽게 나오는 거 아니냐? 오야 깔끔하게 생겼다 아주 디자인이. 네 종족 전체가 멸망하리라. 죽음을 맞이하라. 네팔렘이유. 디자인적으로 나도 안 꿀리네. 그렇지. 딱 돼. 패턴 좀 보자고요. 어, 얘 체력 많아 가지고 패턴 보고 그런 것도 아니겠다. 이거 좀 오래 지나면은 방판이 별로 없네. 어, 그리고 얘는 되게 뭔가 패턴이 되게 바닥 그렇네. 이런 게 있어야지. 아드리아도 있고 다 있었는데. 야 우리 요술사 미친 듯이 때리는데 신나가지고. 야, 너 진짜 세구나. 어 딜레이 있을 때 때리면 되겠구나. 맛딜은 세네. 야 얘가 역시 쌍수 단도라 그런지 엄청 빨라. 통과하고 그 지금. 아 이거 치고 빠지고 할 건 아니구나. 저 피할 수 없다 저거. 피할 수 없다 후딜이 좀 있네. 얘 뭐하냐 얘. 아 소환한 거냐? 데미지 안 뜨는데? 아 폭피구나. 야 요술사야 야 술사야 야 너 왜 이렇게 든든하냐? 저거 다쳐맞고도 반피야? 멋섬 하나 개 참. 별로 안 들어와 폭풍 같은 거. 저게 좀 많이 아플 것 같은데? 그리고 평타가 진짜 아프네. 평타가 메인인데 신기하게도. 어우 잠깐만 잠깐만 이건 아니지. 헬마사야 이름이. 어 근데 딜 뭐가 얘가 이제 범위가 좀 짧다. 여기 있으면 안 맞지. 저거 별로 안 아파. 저 폭풍이 의외로 데미지가 메가리가 없어. 뭔가 약간 특수한 조건에서 들어간 데미지가. 얘 저거 왜 저렇게 보죠. 약간 메가리가 없는데. 진노가 더 필요. 뭐야? 이 안에 죽음의 힘이 넘쳐 흐르는구나. 아 체력 못 보고 있었는데 죽었나? 하지만 아 아니겠지 이 페이지겠지? 구해주진 못할 것이다. 디아블로처럼? 와, 그치 뻔하지 뭐. 지금 가져가서 안 먹을 리가 없지. 배때기 다 집어넣었는데 디자인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와... 설마 불 조금 나는 게 디자인 변한 게 다야? 이건 좀 아니죠. 달인 난이도인데 아드리아보다 약한 거 같다 너. 야 기술이 무슨 예쁜데. 바닥에서 불 나온다 이거 막 같은 데서. 괜히 있던 게 아니었어. 형사들도 세졌냐? 모르겠는데? 세졌냐? 아! 불안하다. 좋아. 저거 오히려 틈이 많은데? 그래도 약한데? 뭔가 좀 많이 약한데 얘는? 아드리아가 더 셌던 것 같다 야? 아드리아가 더 귀찮았어 장판이 있어서. 진노 모았다가 한 번에 품자. 됐다. 어 저거 조금 아프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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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그지기한데 얘네들 있고. 딜레이도 명확하고. 아, 너무 틈이 많은데 이분은? 이분은 조금 허접하신데? 아드리아가 더 그랬어. 아드리아 장판이 불편했어. 왔다 갔다 해서 막 날라와서 때리는 것도 피하기가 좀 그랬고. 어떻게 혹시 어머니는 강하다 이건가? 개 모여도? 이건 참 이거 묘하다야. 아, 그치? 저 안개가 아프다. 안개가 장판 역할을 확실히 해주네. 안개 확실히 아프네 저거. 야, 이거 깨는 건 솔직히 이거 반지값도 많이 하고 전설이 좋겠다. 전설은 전설이구나. 좀 있고 이제 마지막 브랜치로 끝내겠다 야. 죽어.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좀 그렇다. 아주 아쉽지. 어우, 야. 아이템. 뭐 전설 하나도 안, 전설 두 개 나왔다. 도면이랑 반지 나옴. 아싸. 드디어 새 컨텐츠 보겠네요. 딱 한 시간 반이니까 분량도 깔끔하고. 사신의 손목사기. 강릉수사과 아니지? 반지 내꺼 나와라 진짜. 남의 지금 나오는 거 좀 오바야. 내꺼인 거 같은데? 내꺼인진 모르겠는데. 일단 보자. 야, 신성기술 20%에 정의 28%. 야, 대박인데 이거? 최대진도도 있고? 예언자가 저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아직 못 들었어. 신성기술 추가 데미지가 메인이네 사실상. 그런 거죠? 지금은 너무 익숙해서 그런가 봐요. 신성기술 가자. 방패 신성 붙냐? 짓느끼기 너무 좋은데 나 이거. 아, 나 저거 빼기 싫은데. 하지만 말 안 할래요. 비밀리에 하신 말씀이었으니까요. 이것도 괜찮긴 하다. 물론 이게 너무 넘사벽이긴 한데 이건 범위가 느는 대신 데미지가 좀 많이 주네. 그래도 20%가 붙으니까 어떻게 되지 않겠어? 신성 피해 추가가 또 있으면 좋겠는데. 괜찮네요, 간지. 마음에 드네요. 정의 28%인데 정의 28% 붙었는데 세겠지. TDL 내가 다 잡았는데 뭐 할 말 없나? 있으니까 지금 무릎이 뛰어났겠지? 리엘이? 영상 좋은 거 하나 보여줘. 부탁해. 썸네일 써야 돼. 저번 썸네일은 저번 영상 썸네일. 말티엘이 파괴한 그 안에 든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말티엘이 죽을 때 디아블로가 풀려났겠군요. 뭐? 디아블로 풀려났다고? 끝난 거야 이렇게? 잠깐만. 검은 영혼석은 어디 있습니까? 말티엘이 영혼석을 흡수하고 디아블로의 영혼을 취했습니다. 그럼 말티엘이 죽을 때 디아블로가 풀려났겠군요. 아니, 말티엘이 죽을 때 디아블로가 풀려났겠군요 이러고 끝난다고? 미친 거 아닙니까? 아, 일단 나가보면 알겠지. 나가서 뭐가 나오겠지. 영상 좀.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죽음을 정복하여 천사들을 죄악에서 구하고 온 인류를 살렸다. 임펠루 되게 멋있다. 승리를 눈앞에 둔 바로 그 순간. 그리고 티리엘 많이 늙었다. 나는 네팔렘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는 천상과 지옥의 용사들을 무찌를 수 있는 영웅이고 무고한 이들을 지키는 성전사이다. 성전사이다. 하지만 그는 필멸자의 심장을 지녀다. 언젠가 타락에 이끌릴 수. 야, 나쁜 새끼. 다 해줬는데.
그는 저항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파멸을 안길 것인가? 야, 마치 지들은 타락 안 하는 것처럼. 여태까지 타락 천사를 몇십 명을 죽였는데 지금 잡몹으로. 디아블로 3 정보 모험 모드에서 더 많은 난관과 보상이 기다립니다. 축하합니다. 잠깐만요. 아, 근데 아 영상이 이게 다야? 아, 야 뭐야? 아, 이거 좀 아니지. 아, 영상이 잘 나와야지. 약간 야야. 아, 참. 됐어. 이렇게 끝난단 말이야? 야, 거의 블랙가드급인데 엔딩이? 어, 새로운 기능 생겼어. 잠깐만요. 아니, 난 그래도 마무리 영상인데 좀 예쁘게 좀 해줄 줄 알았는데. 말티엘 그리고 무시무시한 적의 무리와 싸우세요. 새우고 잘 지내 탐험하세요. 현상금 사냥을 완수하고 네팔렘의 차원균을 열어 새로운 보상을 획득하세요. 모험 모드 가죠. 결국 다음 시리즈 디아블로는 이 전판 주인공.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리즈 디아블로가 이 전판의 주인공이다. 디아블로 2 주인공이 디아블로 임모탈 주인공이다, 그런 말인가요? 일단은 아, 이렇게 해서 도전균열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새로운 게 풀렸습니다. 도전균열까지 안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확실하게 말할게요. 안 할 것 같아요, 도전균열까지는. 현상금 사냥, 네팔렘은 차원균열을 열어 다양한 게임 플레이 경험을 이모들 선택하세요. 하, 약간 이제 왜 다른 게임 보시면 반복 퀘스트 만렙 그런 것 같은데, 만렙 컨텐츠 같은데 재밌을진 모르겠는데 저는 만렙 컨텐츠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만렙 찍으면 보통 게임을 접거든요. 다른 게임으로 바로 옮겨 타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들어가 보죠. 현상금 사냥. 일단 맛을 보고. 아니요, 이 녹아달라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확인하고 이제 디아블로는 내려놔야 될 것 같아서 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다른 게임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여전히 스팀 게임도 추천해 주시면은 사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천이 요즘 뜸해졌는데 다 하긴 내가 너무 많이 추천받은 거 위주로 했기 때문에 게임을 다 해서 해서 할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현상금 모험모드 가도록 하죠. 시작하죠. 그러고 보니까 진짜 추천받은 게임만 하는 것 같네. 모바일도 그렇고 찌꾸루 게임 다 추천으로 했고. 여기서 시작한다고? 여기서? 여기? 아, 여기는 그 전이잖아. 뽀잖아. 산막이네, 산막? 아, 원래 사막은 여기로 왔었나? 아, 모바일 게임 냄새 나는데 잠깐만요. 일단 무기는 무기는 내 거랑 맞네. 우리 쪽이네. 일단은 좀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악마와 시체 천지로만. 덕분에 장사가 아주. 양손 댐이 진짜 높긴 하다. 기본 그게 뭐야 얘는? 붉은 거 뭐야? 너 뭐야? 없어요. 아, 도박 있네? 전설 아이템이나 세트 아이템을 받게 될지 모른다. 별게 다 있군요. 무언가 모아서 받는 건가 봐요. 생각보다 별로일 것 같은데? 아, 이거 조금 그렇다. 활력. 네, 법사님 아이템 좀 주면 좋겠는데 더럽게 안 나오네. 일단 갖고 있는 거 좀 갈고 저 갈아야겠네요. 일단은 이거는 파는 게 아니라 저기요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재장장이에게 만드는 법을 가르칩니다. 여기 있잖아. 아, 너가 아니지? 여기 이쪽이지? 아, 맞아. 덩치가 비슷해서 아저씨 이거죠. 그래서 뭐가 생겼나. 사신의 어깨라 그랬는데 손목 싸게. 아, 이거야?
여섯 가지 대신에 보조 속성에 확정으로 생명의 구슬 자원이 붙어있네.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만들어봐야겠는데. 깃털 같은 걸 주는군요. 그리고 기본 재료가 좀 많이 들어가네요. 호라드림 보관하면서 획득할 수가 있다. 호라드림 보관하면서 획득할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축복의 망치, 힘, 원소저항 87. 야 이거 더 좋네. 이걸로 바꾸자. 이게 70... 아 신발은 홈 두 개가 좋은데 나는. 됐다. 일단 퀘스트 위주로 먼저 받아보고 하나씩 보도록 하죠. 아 일단 헷갈려 갑자기 다른 막으로 왔더니 여기였죠? 문에 싹 합니다. 이것도 갈아. 20만, 30만, TDL. 안녕하십니까, 네팔렘. 당신은 이미 강력한 적을 숱하게 물리쳤지만 아직도 아아 많습니다. 이것은 성역과 아 이렇게 자유롭게 한다고? 지도입니다. 일단 가보자. 여기서 지역을 선택하면 더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아. 지도는 그 지역 내에서 갈 수 있는 장소를 보여줍니다. 아, 야 되게 웃긴다 이거. 느낌표가 붙은 곳에서는 현상금 사냥을 할 수 있습니다. 현상금 사냥은 당신이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임무와 과제입니다. 현상금 사냥과 보스가 같이 있는 그음으로 가겠습니다. 강력한 장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행운을 빕니다. 이 호라드림이 그 뜻이구나. 이게 호라드림이구나. 일단 갑니다. 친구여, 이 세상은 언제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아, 이게 산막이 이렇게 된다. 믿었던 곳조차. 아, 나 일락부터 할래 그럼. 잠시만요. 일막으로 가자. 일막이 더 쉽겠지. 아라네 처치 현상금 사냥. 이게 이거군요. 잠깐 뭔가 이상하다. 잠깐만. 눈도 깔고 보면 알겠지. 어 아닌가? 경험치가 별로 안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착각이겠지? 한꺼번에 들어오겠지 나중에 정산해서. 아 만렙 달았습니다. 그리고 엔딩을 봤어요 오늘. 엔딩을 본지 몇 분 안 됐습니다. 엔딩 보고 지금 모험모드 있다 그래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진로가 모자라. 일단은 알아 여왕을 잡으러 가죠. 어, 여왕 잡는 건 문제 없겠다. 그렇게 뭐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여기가 독거미. 쟤는 왜 이렇게 얌전하냐? 착하게. 당황스럽네. 덤빌 줄 알았는데. 강력한 녀석이 있습니다. 녀석. 아 길을 뭐 이렇게 만들었어. 그렇지. 아 그냥 잡아야겠다. 안되겠다. 야 출결 자꾸 나오는데 뭐 써먹을 일이 없네? 디아블로는 나중에 한 2년 뒤에? 이것도 또 2년 뒤인가? 2년 뒤에 한다고 그러고 진짜 쿨돈 게임들 있거든요? 2년 뒤에 한다고 진짜 2년 지난 게임들 있거든요? 아 이거 좀 불안한데 다 2년 뒤로 밀어버려서. 아 뭔지 모르겠습니다 큐브는. 잠깐만요. 이제 2년 아, 타이탄 퀘스트도 2년 뒤에 한다고 그러고 2년 지금 쿨 돌고 있거든요. 아 이것도 2년 뒤에 다른 직업 해보는 걸로. 나는 양육서보다 바바리안이 좀 해보고 싶은데. 아, 2년 뒤에 해보겠습니다 하고 지금 진짜 2년 뒤에 하겠다는 게임이 야 50개는 된 것 같은데 진짜 쿨 돌고 있거든요. 이제 위험하거든요 슬슬. 더 이상 2년 뒤 드립을 치면 안 되겠어. 5년 뒤로 해야겠어. 불안한데 이거 조금 말이 조금 그렇네요. 2년이 이렇게 빠를 줄이야.
5년 뒤면 디아나 없어질 수도. 아, 디아나 오래 가겠죠. 이모탈? 이모탈도 나올 테고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어, 저주받은 계략 있다. 아, 괜히 걷는 것 같은데, 잠깐만. 아니겠지, 나 이거 3탄인데 되겠지 뭐. 아, 경로 감소해놓고 경로 없어서 평타만 치는 거 싫어? 아, 씨. 남자는 손을 댔으면 물어 썰어야 되는 법. 칼을 꺼냈으니 클리어하겠습니다. 우리 나쁜 친구. 분석 좋아. 진노가 더. 아, 남은 시간 아니 안 되잖아. 아, 좀 애매. 남문적 처치. 아, 그래도 100마리 넘네. 짜잘한 게 많아서 그런지. 방패로 했더니 파트 이기 걸려버렸네. 지금은 안 되겠어. 어, 좋아, 좋아. 입술 모양. 다 입. 잠깐만. 힘의 원소 저항. 극대 확률. 근데 되게 잘 나온 것 같네, 반지가. 이게 쓸만한 걸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거나 잡읍시다, 그거. 뭐야, 얘 이름 뭐였죠? 아라네의 여왕. 아라네의 여왕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분명 잡았던 것 같긴 한데, 잡았으니까 여기 나오는 거겠죠? 얘구나. 누나 기억 안 나, 봐도. 뭐지, 얘? 별로 안 쎄, 심지어. 아, 기억 날 것 같은데 도망갔던 거 기억난다. 어, 역시. 어디, 일로 기어 들어갔어? 아, 참, 새끼잖아. 어, 뭐, 왜 그래? 무슨 왜 이래? 어디 갔냐? 아예 숨어버렸나? 어, 여기 위에서 오는구나. 어, 튼튼해, 튼튼해. 진노가 모자. 어, 뭐 여기서 뭐가 더 있긴 하겠지만 보자.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디아블로가 약간 메인 재미가 없었거든요. 2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 2는 2가 훨씬 재밌었던 것 같고 밸런스적으로도. 근데 만렙 컨텐츠가 재밌으니까. 아, 왜냐면은 처음에 원래 디아블로3가 똥3라 그러는데 패치가 돼서 갓3라 그러잖아요. 이 컨텐츠가 만렙 컨텐츠가 이제 메인이 아닐지. 왜 이렇게 세냐 평타가. 아, 이렇게 뜨는구나. 어, 돈 많이 준다. 돈 많이 짭짤해. 잘 모르겠는걸. 가서 돌려보죠, 뭐. 일로 가면 되나? 그냥 맵이구나. 그냥 맵을 돌면서 현상금 유적단 파괴. 아, 그런 건 됐고 돌아갑시다. 아, 오랜만이네 스트롬 가는 거. 아, 보스 잡았으니까 뭐 없낭? 잠깐만. 어, 좀 그런데 좀. 준비됐나요? 졸통 굴레.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난 명의 진이거든. 게다가 지난번에 넌 아주 어설펐어. 잡담은 됐고 도움이 필요하다. 아, 나 만렙 콘텐츠 한 시간은 볼 줄 알고 시간 넉넉히 잡았는데 그래도. 막강한 점. 10분 좀 넘었는데 볼 게 없잖아. 아니, 엔딩이 너무 허접하게 끝났어.
아니, 아, 난 당연히 영상도 있고 영상으로 썸네일. 아, 말을 못 하겠네. 야, 그래도 디아블론 영상 있었는데. 아, 죽을 때 좋아했는데. 결국 나를 죽였다. 물론 내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반갑다 네팔렘이여. 난 균열석이 필요하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처에 야, 너 그냥 이제 그냥 너 그냥 새로운 목표가 뭐야? 당신은 그동안 너 그냥 약간 직원같이 변했다. TDL 천사였다가 그들과 전투를 벌이다 보니 왜 내려온 거냐? 핏빛 파편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올라가. 전 천공개인지 나발인지로 그 파편을 연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면 좋겠군요. 금붕어 똥도 있네요. 롤라스 나스. 그냥 파밍하는 게 다야. 뭐 없어 진짜? 아니 나는 이게 원래 이게 DLC로 풀릴 컨텐츠가 메인에 패치로 추가됐다 그래서 보스도 있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이 만렙 컨텐츠의 보스? 아... 보스 같은 거 없나? 뭐가 이러냐? 잠깐만요. 아니 나는 DLC로 들어갈 게 일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거 무슨 보스도 있나 보다. 이딴 것만 봐냐 얘. 갓나 새끼. 마음에 당신 참 마음에 들어. 내 물건에 진가를 알아보지 않소? 오! 능지! 내놓으시오. 아 근데 기본 데미지가 너무 낮다 야. 아, 됐어. 10만원이나 해? 됐어. 까짓 거 내가 산다. 데미지 얼마나 올라갈라나? 오! 도끼녀 됐어. 나랑 별로까지 아니지만 데미지 세졌네요. 어, 좋구요. 너한테 반지를 좀 주고 싶은데 지능 반지 없나? 내가 반지를 좀 킵해놓을 걸 그랬어. 너무 다 갖다 버렸어. 우보디아 디아2에도 있지 않나요? 그거요? 카우방 뭐 동산 동산을 아 동산 가는 게 지금 제가 우연히 주웠었는데 물건을 사준다면 고맙지만 어디서 샀는지 말하고 다니지는 말고 다 재미없을 것 같으니 불안감 뭐지? 아 이거 좀 그런데 그래 일단은 노가다 단순 노가다 게임에서 컨텐츠가 추가된 건 좋긴 한데 이런 거 내 생각에는 이거 노가다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할 것 같긴 한데 내 생각에는 약간 다르네. 잠깐만요. 그러면은 어 갑자기 가부하가 버렸네. 볼 거는 좀 보고 어 다치지 않습니다. 일단 뭐 이것저것 보고요. 저글 처치의 수호자를 불러내세요. 이거 그거죠? 유튜브 영상으로 있는 바코드 게임. 어, 왜 저렇게 크냐, 쟤? 기분 나쁘게. 너가 범인이니? 본체냐? 여기 튼튼하냐? 그렇지. 본체만 날아와서 분신 뿌려놓고? 미친 게임 아냐? 아, 저거는 뭔가 나올 것 같긴 하다. 정의를 주는 비해. 아이, 저항으로 갈래. 아, 반지 두 개 나온 게 좀 큰데? 괜찮은데? 이것도 300만 들어가네. 이거는 약간 이제 범위 피해가 추가된 건데 괜찮네. 아까보다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반지의 강력함을 보고 있어. 아 근데 역시 한 방이 좋은데 나는. 아 왜 신성 피해가 안 붙는 거야. 대포 대신 신성 피해 있는 거 넣어야겠다. 방패 쪽이니까 방패 쪽으로 넣는 게 낫겠지. 신성... 아 근데 데미지가 없을지 이거는. 근데 얘네 다 잡아서 보는 거죠 이건. 다 잡아야겠다 그냥 계속 떠가지고. 좋아 좋아. 숨결 왜 이렇게 흔하게 나오냐.
607. 아, 됐고. 어디 보자. 저항. 야, 이거 되게 오래 걸리겠는데? 잡는 꼴을 보니까 내가.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난이도를 올린 다음에 이런 걸 잡는 거구나. 아, 그럼 이거 자체는 다 똑같겠네. 비슷비슷하겠네. 뭐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 진노가 모자라. 직공의 공적. 아, 진짜. 왜 방패 확인 안 주는 거야? 아, 왜 다 축복받은 것만 나와? 방가를 원한다고. 아, 징벌도 신성피해로 바꿔야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신성피해 20% 추가하니까. 잊고 있었네? 이제 아실 거잖아. 잠오는 게임에 이어. 어, 인정합니다. 어떻게 말티에를 죽이자마자 알게 돼버렸지? 큰일났네. 아, 저 봐보면서 하는 거구나. 어, 나 이거 주말 잡아서 오래 하려고 했는데 이거 좀 큰일났네. 진노가 덮인. 좀 위험한데? 어, 뭔가 주황색을 먹은 것 같은. 아닌가? 내 착각인가? 아, 뭐 왜 이거 노란색인 거야? 더럽게 쓰레기인데. 가자. 내가 원하는 거 잘 안 나오긴 하네. 그럼 보스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말티엘 약하기도 하고 말티엘 잡는 게 뭔가 좋을 것 같네. 아, 얘네 다 잡아서 저거 채워야 되지. 아, 자꾸 너무 잡기가 싫은 이 마음은 뭘까? 수호자는 보자. 어차피 시간도 많이 남았으니까. 곤란해, 곤란해. 와, 저 뒤로 나가는 것도 300마리 들어간단 말이야? 뭔가 위험해 보이는 애가 있는데? 마트에 시계 넣으려고 벽 까는 놈이 있는데? 들어가 있을래, 나. 어, 나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네? 어, 오늘 잘 됐어. 껴서 못 들어온다, 쟤. 우리 요술사는 뭐 불사신인가요? 왜 저렇게 튼튼하지, 쟤는? 진노가 부족. 야, 안다네? 그렇지.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네. 별로 수종자 힘. 아, 뭔가 안 느낀다. 아니, 30%야? 아, 애들 블리자드가 어, 망할만 하네. 이런 말 하긴 뭐한데. 어, 디아블로 2가 더 재밌었던 것 같다, 진짜. 나는 아예 3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2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2가 재밌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낀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네. 그냥 2가 더 낫네. 아, 이거 좀 이게 좀 전설템을 어, 나와도 약간 어, 조금 그시기 하네. 어, 근데 우리 법사가 10만 데미지 뜨는 건 좋다. 어, 그래도 별로 안 세구나. 내 데미지 잘 안 들어가는 마당에 법사한테 데미지 넣으란 생각하는 거 자체가 내가 못해먹은 거지. 나도 약한데. 전설템 나오면은 약간 이제 스펙 구경하고 도끼 들고 와 없는 놈한테 딜을 바르면 안 되지. 좀 무식한 놈한테. 이거를 계속 했다가 나도 바코드의 세계로 가버릴 것 같다. 어, 좋아.
아 그거 나오나요? 그 디아블로 팬들이 만들었다는 게임? 추천을 옛날에 받았었는데 영어라서 제가 영알못이라서 못했거든요. 언어의 장벽 앞에서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네요. 되게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예. 룬 아이템에다가 룬을 박아서 스킬을 쓴다고 들었는데 난 해본 적 없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되게 진점이 높다고 막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오히려 그게 더 재밌을 것 같네. 저는 장기 컨텐츠로 잡아서 디아블로를 약간 디아블로 약간 장기로 잡았거든요? 이거 좀 그렇네. 조금 그렇네. 약간 목적의식이 안 생기네. 방패 두 번이랑 폭격 한 번이 똑같은 데미지가? 어썸한걸? 절사 대 희생. 뭔가 이름 멋있어. 활력을 빼고 넣으면 되겠는데? 괜찮은데? 아니 일단 좀 써보자. 야 이거 디아블로를 보내야 되는 건가? 야 근데 좀 나 폴아웃 마지막 DLC 들어가기 전에 디아블로 시작했거든요? 예. 나 원래는 폴아웃을 끝내고 디아블로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디아블로를 잡았는데 그냥 폴아웃 너무 하고 싶어서 폴아웃 DLC 마지막 DLC 들어가기 직전에 내가 끊은 걸로 아는데 폴아웃 아직 안 끝났는데 거기서 디아블로 끝났다고?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게임? 오프로드 게임이랑은 역시 할 거리가 다른 건가? 야 이거 노가다 게임인데 그래도 근데 아이템 진짜 많이 준다. 고개만 돌리면 다 아이템이네. 아 근데 아무 생각 좀 그지기 하다. 진노가 모자라. 어우 야. 아 이제 60. 근데 이런 거 신경 쓰면서 하면은 못 모은다 힘들어서. 나 수호잔지 뭔지 잡아보죠. 뭐 좋은 거 줄 것 같은데 이거 노란 거 막 주는 거 보니까 전설 줄 것 같은데 그냥 좋은 전설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야 뭐야? 아 치사한 녀석 저거. 졸라 비열하네 진짜. 그냥 딜이 그냥 안 나오는 건데 왠지 건방이라서 안 나오는 것 같아. 방패를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분이 나빠. 그냥 얘네가 데미지가 안 박히는 것 뿐인데 지금 내 아이템이 왠지 방패를 들고 있어도 데미지가 안 박히는 것 같아. 기분 나빠. 불쾌한 게임이야. 방패 혐오증 걸리겠어 이 게임 때문에. 치유의 뭐? 빨리 가겠습니다. 아 근데 되게 성기사 처음 때릴 때 되게 재밌었는데 지금 때리는 건 재밌네요. 잘 뽑았네. 야 근데 말 틀긴 심했다. 야 영상도 그거 나오면 어떡하냐. 노랑 종이 나오면 어떡해. 타포에다 그리면 어떡해. 진노가 부족. 아 디아블로처럼 멋지게 영상 한번 뽑아주면 얼마나 내가 행복했을 텐데 독한 놈들 그걸 안 뽑아주네. 기회신들.
언제 레오패트? 어우 미쳐버리겠네 미쳐버리겠네 또 시련이 찾아왔군요 친구야 상자다 다이아몬드 와, 돈 엄청 들어오는 것 같은데 별로 안 들어왔네요? 아 기분 탓이었구나 아, 뭐가 자꾸 이상한 거 쏘냐 기분 나쁘게 나와봐 아 묶였다 어, 죽었어 벌써? 아 저 막 저 구슬 같은 걸 먹어야 되는 거구나 두 개다. 아, 일단 넣어놔. 이거는 좋네. 이거 집에 못 돌아간다 그랬죠? 한번 해놓은 상태면은. 독한 놈들. 독한 놈들,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수호자는 보자. 컨텐츠 하나씩은 봐야지. 나는 뭐 중간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바코드 게임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불안하구만 기다려야 아니지 분명 뭔가 뭔가 이것저것 떠있으니까 볼 건 많을 것 같은데 다 비슷할 것 같다 블리자드가 솔직히 걔는 스팀에 등록된 것도 아니고 따로 해서 팔고 그러는데 그 정도면 안 되지 야, 솔직히 스팀 게임 요즘 재밌는 거 얼마나 많은데 너무 다른 게임을 무시하는구만 블리자드가 스팀 게임들 얼마나 재밌는데 얼마나 갓게임들이 많은데 갓게임에 지금 대전쟁 시대가 열렸는데 게임에 지금 요거 조금 실망인걸 먹어 죽어 너무 다른 게임들을 얕봤구만 디아블로 아 아 디아블로 너무 얕봤구만 어, 또 왔다. 그럼 변신해야겠다. 용사 파국. 야, 그쪽으로도 전설을 안 주네, 그래도. 어, 노랑놈이다. 일단 짜자리부터 잡아야겠는데. 아 반지 하나 때문에 너무 튼튼한데? 뭐 죽을 위기가 안 오는데? 반감을 너무 해줘서? 아 근데 너무 많다 짜증나게 어우 야 얼굴 진짜 난리 났어 나올 것 같다 이제 나올 것 같다 먹어봐 아 먹어봐 어 죽순 또 있어? 자꾸 뭔가 잡아도 늘어나는 것 같은 이 더러운 기분 뭐지? 피해망상인가? 어 뭔가 많이 죽었어 균열 수호자가 어딨는데 제니? 아 잠깐만 내 옆에서 나오는 거야? 심지어 디자인이 일반 몹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아 그건 아니구나 비슷하게 생겼구나 그냥 어우 큰일 났다 이거 아니 별로 안 세다
어 이거 위험 위험 위험? 별로 안 위험하네? 뭐 재뿔인지 횃불인지 잠깐만 기다려봐. 기본 포인트가 왜 이렇게 많지? 어떻게 된거지? 착각이겠지? 5포인트가.. 아 5포인트 썼다고? 아.. 기다려야. 아우 귀찮아 씨. 아니 왜 이렇게 많이 까는 거야? 방패. 아 아이템 너무 먹어서 놀 자리가 없겠다 이거. 됐다. 대균열석 차원균열 PP파편 50개. 아 이렇게 주는구나. 와 뭐 나왔어. 전설 갈면 나오는 거 나오고. 너무 많이 나와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도검 나왔습니다. 제발 양손. 아 일단 마을로 가죠. 실력을 갈고 닦지 않은 그 힘도 무용지물이다. 천부의 권리를 얻고 싶다. 한 손은 별로 쓰기 쉽지가 않은데. 우리 사이에서 당장 너의 자리. 착용시 능력치 변화. 아 기본 능력치 낮은 이유가 있구나. 새로운 변환용 형상 인검. 야 아름다운 데미지인데 아주. 올 힘 피해 신성 공격 다 붙어 있네. 올 마음에 드는데. 절개물 무리 처치 후 15초 동안 기술 재사용 대기 시간이 10초가 감소한다고? 15초 동안 아니 처치를 해서 10초 감소하는 게 아니라 15초 동안 10초면은 모든 기술이 계속 15초 동안 10초 감소한다는 거네. 야 엄청 좋아 보이네. 어 잠깐만요. 어 데미지 잠깐만. 데미지야 뭐 당연히 이것 때문이니까. 어디 보자. 절성. 아 이거 솔직히 너무 약해 한 손. 어 괜찮네. DPS는 물론 스킬 데미지가 문제긴 한데. 어 10초면은 괜찮네. 어, 규탄 얼마였지? 규탄이 아니라 그것도 할 수 있겠는데 그거. 신이대. 몇 초야 이거? 30초야? 너는 15초야? 어 이거 5초에 한 번씩 나가네? 아 물론 그럼 세 번 쓸 수 있는 거네? 아 별 소용도 없겠다 이씨. 아 별 이게 더 낫지 솔직히. 너 이건 대신 이제 이건 쿨 좀 애매한 거. 너 천벌의 검이나 하늘의 분노. 하늘의 분노가 좋네. 하늘의 분노 10초네. 캐릭터한테 전설 능력이요? 잠시만요. 일단 신성 데미지가 있으니까 이걸로 하죠. 신성 데미지 추가가 있으니까 폭격을 빼버리자. 어 10초 감소 조금 애매하네. 기술이 좀 큰 듬직듬직한 게 많아서. 아 물론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규탄 5초네? 쿨 감소 하면은 두 번 연속 되겠다. 근데 이거 직발이 좋은데. 난 직발이 좋은데. 거폭 한번 가자. 거폭. 아 조금 내 나랑 좀 취향이 안 맞네. 좋은 것 같긴 한데. 들어봐. 와 칼 좀 봐라. 이렇게 먹는 거구나. 확실히 엄청 잘 먹긴 한다. 바꿔. 나머지는 그냥 다 갈아버리자. 갈면 알아서 나온다 그랬죠? 갈면은 나오고 나왔죠 다. 어 좋아. 그리고 이제 휘피파편으로 보주 화살통 한손무기 양손무기. 아 양손무기 또 75 먹어? 이거 그러면은 한 번만 더 돌려보죠. 궁금하니까 이거 난이도를 낮추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난이도 낮춰도 잘 나오는지도 궁금하다.
보통으로 하죠. 빨리빨리 컨텐츠만 쏙쏙 보겠습니다. 쏙쏙쏙 하고 나 저 정해 잡고 현상금 잡고 저건 조금 복지 않고 여기서 잡자. 여기서 누구였지? 균열 열어주는 애가 영혼 얘였네요. 오레크 이거였나? 그게 내 사시 돌 우리 이거였나? 아 이거였구나. 대균열은 뭐야? 이게 뭐야? 잠깐만요. 아, 다 같이 가는 거구나. 일반 균열. 빨리 한 바퀴 돌고 양손 무게 한번 돌려보죠. 다른 거는 내가 봐도 모르기 때문에 빨리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균열을 극복하면 그에 걸맞은 보상을 넣어드리라. 야, 깔끔. 맵이 새롭네. 아 벌레 개징그럽네. 씨 뭐야 아무것도 없어. 왜 데미지는 올랐지만 데미지 오른 걸 쓸 일이 없겠다. 아, 전설 보석은 저번에 들었습니다. 아, 나 왜 잠 오지? 아, 자, 큰일 났네. 아, 이거. 조금 거시기 한걸? 대빵 크게 쏴봐. 와, 범위 엄청 넓어. 정해 잡으면 10초라 그랬죠? 정해를 빨리 만나야지. 정해가 나와야지. 잡던가 말던가 하지. 정해 잡으면 10초 말고 그냥 정해 추가 피해 같은 게 난 더 편해서 좋은데. 정신없어. 10초 된 거냐? 아닌 것 같은데. 진노가 부족해. 내가 잘못 쓴 건가? 수면제 발동. 잠깐 일단은 훨씬 빠르게 먹고 있죠. 의도한 건 아니지만. 아 뭐야? 아 야! 아! 평타로 잡는 거 보소. 기사의 승리. 전설 검 나온 게 되게 야 빠르다 DPS. 방막이 좀 필요가 없네 생각보다.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재사용 감소지? 스킬로 다 바꿔야겠다. 지금 방패 가격이 있긴 한데 축방 뺐지? 아씨 나 그냥 배기 위주로 바꿔야겠다. 방패 저것도 빼고 이걸로 하고 천상에 주목하자. 신성 피해 있으니까 이걸로 하고요. 소순 방패를 빼고 빨리빨리 잡을 수 있는 거 없나? 아 이거 가자. 율법으로 좀 오래오래 쏘는 걸로 번개를. 군마도 괜찮겠는데. 진노가 더 필요해. 바람 앞에 쭉정이가. 이게 필요가 없네. 천벌의 검이 낫겠네. 아싸리. 기다려야. 율법 오래 간다. 진노가 부족해. 그리고 한 손이라 좀 수급도 조금 빠른 것 같고요. 좋아 좋아. 양손이 너무 좋아서 한 손이 전설이 나와도 그렇게 좋고 그런 건 없네. 너무 좋았어. 성기사는 양손을 무조건 들어야 되나봐. 한 손은 잘 모르겠네. 열성이 되게 좋은 걸라고 스펙이 그냥 15% 상승해. 그냥 공격 15% 상승해. 재사용 15% 감소인데도 그런데도 너무 양손이 좋아. 양손을 한 손에 두는지 사기 캐릭터야. 야 진짜 왜 이렇게 세냐? 아 그래요? 파랑.. 아 그래요? 노란 놈은 하수인까지 잡아야 떠요. 잠깐만요. 뭔가를 내가 지금 이것도 필요가 없네. 사실상 데미지가 안 들어오니까 지금은 결사대 안 쓸 거니까 필요 없고. 이걸로 가자. 이거 하고 넌 쿨감이 있으니까 천벌의 검
이게 굳이 필요할까? 데미지가 여기까진 필요가 없겠지? 포격을 하죠. 이런 식으로 스킬을 액티브 스킬로 다 잡아서 여기다 규탄을 넣고, 규탄을 바로 직발로 넣고 여기다가 폭격 넣어서 그냥 싹 쓸고 가겠습니다. 더 크게. 아이, 더, 이게 저거보다 더. 이걸로 하자. 이리 가겠습니다. 싹싹 쓸어 담아서 바로 이제 그 PP보석 보는 걸로. PP보석이 훨씬 적게 해주겠지, 아무래도?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이건 맞춰놨을 테니까. 어우, 야. 너무 훅 들어오는데? 아, 나 이거 안 찍었나, 눈을? 아, 천벌의 검을 안 찍었네, 눈을? 뭐 어때? 아, 나 이거 발사하는 거야? 아, 하늘 떨어지는 게 아니네? 방패가 법사네, 진짜? 라이트닝 볼이잖아? 아, 벌써 50% 좋구요. 야, 이거 완전 편하잖아? 괜히 올릴 필요가 없구만. 어차피 파밍이 목적이면은. 디아블로냐, 뭐냐? 공포의 악몽. 50%. 이건 뭐야? 아, 야, 저 무기 모양으로 뜨니까 편하다. 뭐 나왔다. 어둠 나방 독사. 진노가 모자라. 아, 왜 이렇게 안 올라가는 것 같지? 어디 보자. 뭐 이거 잡는다, 잡아 나온다고 성능이 더 꿀리는 것도 아니고. 어우, 좋아. 힘 가야겠다. 힘 어느 정도 올려주니까 몇 개야? 4개니까 4%, 6% 올라가네, 힘? 없는 거 낫지, 뭐. 아, 막힌 길이구나. 아, 저 동료가 이거 먹어주면 안되나? 방 떨어진거? 귀찮네, 애완동물은 돈밖에 안 먹는다 그러고 말이야. 쏙쏙쏙. 아, 금방 나오겠다. 좋구만. 2200인건 좋네. 양손전설이 얼마 나올지 좀 기대되네요. 코르긴 했네. 난 데미지는 비슷할 줄 알았거든요. 많이 나와봤자 1900? 더 높은 난이도를 가야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네? 어떤 식으로 대충 줄지 감이 온다. 그렇지, 잔뜩 나왔구만. 아, 정의 하나 잡아서 먹고 싶은데 한꺼번에 나와서 사슬로 묶어버리니까 내가 정작 먹어도 쓸 수가 없네. 이거 하나 죽지 않았나? 여기 안 줘. 불감 다 잡아야 주나? 뭐 이래. 이제 나오겠다 슬슬. 나오냐?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망치맨이네? 저 디자인 뭐야? 잠모병 똑같냐? 아, 고블린은 관심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걸 클리어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걸 보면은 이 캐릭터는 사라질 거.
어찌됐건 저 녀석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아 29개 주네. 적게 주긴 하는데 훨씬 빠르다 솔직히 한 바퀴 도는 거. 이거는 그냥 자기 데미지에 맞는 거 도는 게 가장 낫네. 보통 돌아도 될 것 같은데 막 돌아다니면서 죽이면 될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빠르네. 근데 딱히 뭐 전설이 나오거나 하진 않네요. 뭐 당연한 거겠지만 아이가 높아야 나오는 것 같고 핏빛이라는 게 확정으로 개수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니까 난이도 상관없겠지. 핏빛은 핏빛도 뭐 높은 난이도에서 깨야지 뭐 나온다나 그럴 것 같진 않고 핏빛은 보정인 것 같고 상자로 뭐 전설이나 뭐 세트를 얻는다 그럼 그냥 보통 도는 게 최고네. 훨씬 빠르네. 돌아갑시다.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어디 보자. 너의 느낌표야. 미쳤어? 대단하군. 뭐야? 아, 30초는 30초 룰이 있구나. 바닥 떨어진 거 집어먹는 거랑 비슷하네. 가면은 또 뭐가 나온다던가 딴 거 없고요. 아 왜 나오고 그래? 봐주려고 그랬다고.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갑시다. 다쳤군요. 아 이거는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클리어한 다음이구나. 아, 상인. 오늘 운명 당신. 양손 내놔. 이렇게 아 이거 높은 단위 돌아야 되는구나. 아이고 높은 단위 돌아야 되는구만. 아휴 높은 단위 돌아야 되네 이거. 야 목걸이 좋은 거 나왔네. 힘 필요 없잖아. 모든 기술 재능 시간 6% 능지. 능지죠? 뭘 이런 걸 다. 아 15만. 나랑 차이 안 나네. 다른 거 다 갈아 없애버리죠. 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남들한테 설명을 잘 못하시는군요. 많은 댓글 중에 알아듣는 게 거의 없어. 자, 그럼 뭐 이제 상자도 깠고 돌렸으니까 뭐 또 없겠죠? 이제 그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디아블로 3를 마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쵸? 다 본 것 같습니다. 뭐 더 있는 것 같긴 한데 대규모로 아마 파티로 도는 것 같고 그리고 뭐 현상금 사냥 꿈에서 뭐 아이템을 또 먹는 게 있다는데 TDL 어딨어? TDL이 알려줄 겁니다. TDL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였나? 막을 이렇게 넘길 수가 있죠. 아니군요. 아 이렇게 넘길 수가 있네. 이렇게 넘겨서 들어가서 아 야 잠깐만 여기 이제 이렇게 깨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주고요. 비밀이 나오는 괴짱 뭐 저것도 아이템 나오는 거겠죠 뭐. 이제 아이템을 파밍하는 게임인데 그걸 토대로 뭐 여러 가지 기능을 넣는 것 같아요. 이제 파밍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갓게임이고 좀 이제 스토리 보는 거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똥게임이네요. 돌릴 거 있나? 형상변환? 형상변환 안 내키는데 부여나 하자. 50만이야? 이거 뭐 돼? 공속증가랑 활력 대치 솔직히? 활력이 700이 들어와 버렸네? 이걸로 하자. 와 이거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잊혀진 영혼이랑 교체하는데
아, 이래서 이천년 연금이 필요한 거네. 이천년 연금이 아니라 그 죽음의 손길이 필요한 거네. 아, 뭐 됐고 다른 거. 예. 활력 뭐로 돼? 아, 이건 또 황실 들어가? 와, 웃긴다. 야, 황실 한번 해보죠. 어차피 돈도 되잖아. 이 황실이야? 이렇게 이제 아이템 맞추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세지는 거네. 딱 그거야. 로스트아크. 로스트아크야, 딱 지금. 로스트아크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네. 이걸 해보니까. 그건 할수 없어. 왜냐면은 이제 온라인이잖아 이거는. 그런 거였구만. 어우, 좋은 거 나왔네 이거는. 저항 들어가냐? 이게 낫겠다 그러면은. 최대 진노는? 아, 이거 뭐 자수정 들어가냐 이번에? 자수정이 만들면 되긴 하는데 활력을 가는 게 제일 낫겠다. 아래쪽 두개 정도 들어가는 이제 특수 능치는 별로 도움이 안 되네 나한테는. 아, 자수정이 안 된다고? 아, 돈이 없구나. 아, 이런 식인 것 같고 좀 나가서 볼까? 예, 지금 모험 모드에서 볼 거는 저거 두 개잖아요, 사실상. 예, 그쵸? 여기서 들어가는 이게 세 가지가 전부 균열이고, 이 현상금 사냥은 이 녀석. 그쵸? 호라드림. 현상금 사냥이 굳이 보자면 약간 이제 메인에 분류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딱히 뭐, 그쵸? 찍은 겁니다. 처음 맞아요. 처음으로 지금 모험으로 들어온 거예요. 1부터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다 봤네, 이제 이 게임은. 1인 대균열을 완료해야 도전 균열. 이것도 뭐 균열이라는 게 그거겠죠? 그, 바코드 게임? 별로 딱히 볼건 없네. 나는 솔직히 캠페인이랑 아래로 분류돼 있어서. 맵도 다르고 새로운 모습 나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캠페인에 나오는 맵에다가 예. 캠페인에 나왔던 몬스터 또 잡는 거야. 균열 들어가면은 방에서 잡몹들 잔뜩 잡고 그 잡몹이랑 똑같은 앤데 크게 키워놓은 애네 잡으면은 이제 피피 조각 주고 나이 높으면 전설 주고 아이템. 그런데 나랑 좀안 맞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 근데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재밌을 것 같은데 나좀난좀 새로운 걸 보고 싶었죠. 솔직히 이거는 왜냐면은 메인 퀘스트가 좀 짧았거든요. 예, 제가 플레이 타임을 많이 안 돌렸기 때문에 지금 게임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이 캠페인 전체가 오픈월드 게임 DLC 하나 정도의 플레이 타임이라고 봅니다. 보는 것만 보면은. 왜냐면 이제 진행하는데 딱히 뭐 이제 아이템 파밍해서 깰 것도 없고 적당하게 해서 보면 되거든요. 금방금방 봤기 때문에 처음 하는 난이도에서 그냥 바닥에서 주워 먹은 걸로도 이제 다 따로 사거나 제작할 필요 없이 갔고. 현상금 사냥, 네팔렘 차원 균열 등. 이게 두개 차원 균열 중 다양한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히는 이거 두 개죠. 현상금 사냥이랑 네팔렘 차원 균열. 여기서 연동되는 능력들이 있는 거고 컨텐츠가 있는 거고. 나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만렙 컨텐츠가 있다 그래서 디아블로 2는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어떤 게 있을지. 다음에 뭐 다른 캐릭터로 하던가 하겠습니다. 강력술사 사서 하던가. 안 나오겠지 아마? DLC 또안 나오겠죠?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예, 새로운 이제 6막 같은 거 원래 안 나. 2도 5막까지 있었으니까 강력술사에서 나왔겠죠. 나올 거 있었으면은 조금. 조금 그렇다. 약간 내가 그게 아니었어. 나는 모험이라 그래서, 예. 난 모험이라 그래서 다른 건줄 알았어요. 완전 다른 건줄 이렇게 분류돼 있어서. 근데 캠페인이야 그냥. 캠페인에 있는 맵이랑 몬스터 똑같은데 약간 거기서 이제 약간 서브 퀘스트를 넣어놓은 기분이거든요. 난 캠페인에서 하는 게더 재밌을 것 같아요. 캠페인은 서브 퀘스트도 재밌었기 때문에 도중에 만났던 모험 좀 재미없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근데 확실히 해겐슬래시 게임 중에서는 완전 잘 맞는 것 같긴 해요. 아, 개인적으로 2가 더 재밌었다. 아, 약간 이제 조금 그랬네요. 아, 너무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왜냐면 워낙 이제 유명한 게임이다 보니까 기대치가 높아서 그렇죠. 뭐 이 정도면은 스팀 게임으로 팔아도 평타 이상은 아닌지. 아, 재밌었고요. 자, 그럼 뭐 다른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주 너무 아쉬운데 뭐 볼 거 없는 거야 진짜? 아니 나, 아, 나 진짜 모험 모드로 한 3화 더 뽑을 줄 알았거든요. 아, 나는 약간 어떤 생각이었냐면, 아 이거 좀 그렇네, 나도 당황스럽네. 아니 이거 어떻게 생각했냐면, 들어간 다음에 여러 개의 맵 같은 게 여러 개 있고, 나는 맵이 한 세네 개는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완전히 캠페인이랑 다른 맵이. 난 이제 뭐 이제 캠페인이 위에 있고 이게 아래에 있으니까, 얘가 이제 뭐 말티린지도 잡았고 마지막에 뭐 디아블로가 부활했네 문에서 뭐가 어쨌든 있나 보다. 어디 가서 보면 이런 것도 있네 하고 한 3화도 뽑은 다음에 만족하고 끌 줄 알았는데, 야 너무 말티를 죽는데 영상도 없었어. 좀 그렇네요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나, 말티를 죽고 나 영상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영상이 예쁘게 나와야 썸네일이 나오는데 너무하네 진짜. 캠페인이잖아 그냥. 아 당황스럽네 진짜. 뭐 그 노란색 종이 같은 거에다 그 그림으로 그린 것 같은 그 영상 나왔잖아요. 그거 말고 그 디아블로가 임페리얼 패는 거나, 야 그 레아가 그 아즈모단 꿈에서 본 거, 야 그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어. 아 나 디아블로 죽인 것도 너무 좀 황당해 끝났다 싶은데, 그나마 영상으로 구하하면서 녹으면서 죽었기 때문에 약간 나름 만족했는데 영상미가 좋아서 너무하네 좀. 아 언제 야만용사 한번 해보고 싶다. 야만용사를 다음에 몇 년 뒤나 좀 더 일찍 해보는 걸로 하고. 좀 오버디아는 그거죠? 디아블로2 오버디아도 여기서 검은색 디아블로 나오나요? 오버디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디아블로가 말티엘이 뭐 해서 사라졌다고 그러고 끝났거든요? 너무 황당하게? 더 황당한 건 뭐냐면 티리엘이 디아블로도 부활했겠는걸? 하고 확인 누르니까 스토리가 끝났어요. 그냥 아웃당했습니다. 엔딩 크롤 나오면서 스토리 끝났습니다. 그냥 아예 다 말티엘 잡았어요. 모험모드 내려온 건데 나 모험모드 들어왔는데 여기서 시작돼서 개깜짝 놀랐어. 솔직히 말하면 내가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여기 딱 시작을 하고 여기 얘 머리 위에 느낌표, 여기서 느낌표 떠있고 여기 느낌표 떠있어서 아씨 이거 아시죠? 모바일 로그라이크 게임 딱 생각나면서 아 이거 로그라이크다. 이거 들어가서 그거 그 바코드 게임 하면서 똑같은 비슷한 거 잡으면서 더 높은 단계 올라가 또 바코드 하면서 아 로그 이거 모바일 게임 됐다. 모바일 양산형 게임 딱 느낌 난다. 아 나는 푸른 총은 딱 나오면서 영상까진 기대 안 했거든요. 네, 저는 영상으로 뭐 도전 모험 모드 풀리는 영상 나오는 기대 안 했는데, 나오면은 이제 뭐 푸른 초원 같은 거 나오면서 천사나 뭐 이런 애 있잖아, 이런 찌꺼기 같은 애들, 이런 애들 나와서 여기가 너무 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말티엘 때문에, 말티엘 얘기했으니까 난 디아블로가 또 부활을 해서 어느 다른 구역인데 여기가 이제 악마들이 막 나오고 있다, 도움을 바란다 이러면은 이제 모험을 하면서 막 거기를 이제 자유롭게 오픈월드처럼 모험이라길래 모험 모드 그런 줄 알았지. 난 여기서 모바일 게임 될 줄 몰랐지. 너무하네 진짜. 아니 난 솔직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어차피 무료로 컬린 DLC도 아니고. DLC의 엔딩 말티엘 좀 심했다 좀. 걔는 영상 만들어주지 좀 예쁜 영상. 아 말티엘 죽을 때 그 영혼 막 빠져나오는 거고 영상으로 만들어줬으면 썸네일로 진짜 완전 쌍따봉인데, 너무하네 말티엘은 좀. 걔는 너무 나오자마자 죽기도 했고 디아블로도 그렇고 말이야. 이렇게 적들에게 둘러싸여 가끔 이제 DLC가 됐건 메인이 됐건 엔딩 보스면은
하다못해 스카이림 그 오픈월드 게임 스카이림 알두인도 자꾸 기어나와가지고 한번 먼저 싸우고 그랬는데 걔는 뭐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썰려가지고 그냥 바로 집에 가버렸으니까 아 너무 억울한데 뭔가? 뭔가 더 재밌을 것 같았는데 아 추정자 스토리로 미니맵을 깨는 게 있어요? 잠깐만요 근데 그 미니맵도 메인에 나온 맵 아닌가요? 약간 이제 왜냐면 나 디아블로에서 자꾸 이제 솔직히 디아블로 1막에서 5막까지 다 시검했거든요 그 천상 천개 한번 간 거 빼고 난 이제 푸른 초원을 보고 싶었어요 푸른 초원 그리고 뭐 아이스윈드 데일이나 그 아 솔직히 디아블로 5막은 그 눈덮인 산 가가지고 되게 예뻤단 말이에요 맵이 그 당시에 보고 너무 감동받았는데 야 얘는 5막 들어왔는데 뭔 놈의 거 그냥 똑같은 이상한 집 같은 데나 가가지고 뒤지고 다니고 말이야 지옥 다 지옥이야 지옥 지옥 지옥이야 DLC도 지옥이야 천사간 천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시검해가지고 말이야 하얀 옷 입고 나와서 나쁜 짓 하던가 아 참 아 좀 그렇네 나는 약간 이제 모험 모드를 보고 아 난 모험 모드로 갓겜이라 그래서 아 이제 이거는 너무 좀 그렇지 않나 나 이렇게 불평불만만 하다 끊으면은 이제 댓글로 막 이제 욕먹을 것 같은데 아재들한테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심했어 왜냐면 요즘 게임들 진짜 재밌게 많이 나왔거든요 심지어 모바일 게임도 되게 재밌는데 스팀 게임은 물론이고 너무하네 디아블로 이거 디아블로 하나로 오래 해먹었으면서 스타크래프트는 되게 재밌는 거 많이 만들어놓고 협동전도 있고 막 유즈맵으로 이것저것 만들어놓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디아블로는? 아 할라 그러면 더 만들 수 있으면서 포니방 아 포니방 잠깐 만들 수 있나만 볼게요 포니방 오래 걸리면 노가다에서 만들어서 가는 건 좀 그렇고 원래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이 크거든요 이게 뭘로 갔었지? 모두 이거였나? 아유 이거 안되겠네 내가 우연히 먹었었는데 이게 뭐죠 했는데 그게 포니방 지팡이로 들었거든요? 처음에 먹은 그 재료 그거 뭐지 그게? 아 기억이 안나네 재료 보유 말고 모두 창은 또 70제 하나밖에 없다 창 좋아하는 사람 창 쓰라고 이렇게 만들었나 본데 나름 되게 섬세해 이런 거 보면은 철퇴도 따로 있고 어, 여기 있네 소머리 지팡이 아 이거 모으는 건 좀 그렇고 야 잠깐 워트 아직도 기어나옵니까 얘? 걔 아니에요? 다리 없는 애? 원에서 다리 잘려가지고 투에서 시체로 나오는 애 아닙니까? 얘 아직도 있어요? 얘 좀 놓아줘라 좀 무덤으로 좀 보내라 좀 임모탈에서 또 나오겠네 저 유령으로 아 이거는 솔직히 보기엔 너무 그렇고 어떻게 해서 뭐 하면은 먹어진다고 나한테 들었던 것 같아 저번 시간에 이거 먹자마자 너무 오래 걸 것 같아서 안 한다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여기 이 정도인가? 아, 나 강력술사 DLC에서 뭐 추가라도 있으면 내가 바로 사서 할 텐데 캐릭터 하나만 하면 아, 강력술사는 아예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바바리안이 하고 싶은데 야, 야만전사가 왜 할아버지였던 거야 바바리안이 할아버지만 아니어서 나 바로 그냥 바로 바바리안으로 시작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 왜 노인네가 됐냐 3막 넘어가기 전에 관절염으로 은퇴하실 것 같은 노인이 있어가지고 내가 따끈따끈한 유비가 할아버지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얘를 고르긴 했는데 아... 스카이림이요? 아, 스카이림은 하죠 어. 11회차가 아니라 스카이림은 10회차 이후부터는 회차를 안 달았어요 예. 10회차 이후로 많이 했습니다 아마 회차를 셌으면 한 15-16회차까지 했을 거예요 근데 회차를 안 세놓고 그냥 이제 회차를 안 셌습니다 뭔가 쓰기가 좀 번거로워서
막 11회차 1화, 11회차 110이라 이러면 너무 정신 없으니까. 예. 아, 그래요? 디아토 바바가 늙어서? 아, 재생 목록에 가면은 10회차 이후가 목록에 쭉 있습니다. 재생 목록을 뒤로 넘기면은 이게 좀 불편하긴 하죠. 엄청 많아요, 영상이. 나중에 다른 사람이라고 말을 바꿨어요. 원래 2 늙은 걸로 했는데, 하긴 다 디아 2는 약간 이제 골격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피부색이랑 약간 좀 몽골인 같지 않았나? 하얀색 몽골인 강호동. 너무 할아버지 점잖게 생겼어. 몸은 비슷한데. 아, 이제 이렇게 떠들 때가 아닌데,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디아블로 3였고요. 아, 나중에 임모탈 이제 나온다 그러지 않았나요? 임모탈 나오면 임모탈로 보죠. 임모탈이 모바일로 나온다 그러니까 임모탈 구매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디아블로 3를 자체를 해봤다는 게 뭐 중요하죠. 제가 핵앤슬래시 게임을 여러 개는 안 해봐서도 한 네다섯 개 해봤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으로도 있고.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임이 디아블로 3인데 한번 해보는 것도 뭐 경험상 나쁘지 않았다 라는 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컬러풀 모드는 언제 끝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좀 많이 안 끝난 것 같아요. 아, 스카이림은 다음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이제 디아블로 3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나 모험 모드 너무 허무하게 끝나서 좀 그런데. 아, 자 그럼 이만 뿅. 이렇게 녹화는 끝납니다.